세 게임 하시고요. 안 눌러줘요. 아 이걸로만. 아, 아, Z와 X로만. 아, 합니다. 아. 절 챌린지? 예. 네, 챌린지. 단일 세대. 1. 왼쪽으로. 1세대. 하고 결정이 Z고 아. 아니오가 X입니다. 할 수 있는데? 아, 안 골라주는구나. 1세대만 골라. 오, 미친. 피카츄, 파이리, 꼬부기, 캐터피. 잠깐만. 캣몬 이름 중에 제가 그걸 인분을 봤거든요? 얘는 사람 똥이라는 얘기인가요? 저 피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적용이 안 된 거예요. 부풀... 하고 싶은 포켓몬 정하시면 제가 맞추면 어. 특성 같은 거는 해드릴게요. 아, 부풀린 가슴. 아는 애야지. 어, 돌뱀이다! 나 이거. 돌뱀이 뭔데요? 네. 이게 왜 돌뱀이에요? 돌뱀 아니에요? 아, 아니다! 돌뱀은, 아, 얘가 돌뱀이다. 이거. 아, 맞아, 돌뱀. 같이 돌뱀 할까요? 네, 네. 근데 여기 그 점수가 있잖아요. 네. 이걸 합쳐서 15를 맞춰요. 어, 4점. 오케이. 돌뱀이다. 어? 냐옹이다용? 얘 그 로켓단이랑 싸우는 애지. 나옹이다옹. 케이시. 어? 아돈. 아돈 빠가돈. 세 보이는 애를 골라야지. 어차피 잘 모르니까. 어? 포켓몬이네? 어? 얘가 걔잖아. 나시 되는 애. 아 맞아요. 맞죠? 네. 어, 나 골라줍시다. 아라니. 나시가... 나시가 되는 거는 다른 세대일걸? 아, 그래? 어? 이거 또가스! 얘 옆에 별표가 있거든요? 이거 좋다 그러던데? 또가스. 응. 독. 아, 그러니까 옆에 저 반짝이 있잖아. 반짝이. 노란색 반짝이. 뭐지? 어, 그 테두리. 테두리에 노란색 반짝이 있잖아. 아, 저거는 원래 얘 그냥 가스야, 가스. 아. 반짝이네, 이거. 아. 이렇게 반짝이. 아. 반짝이. 반짝이는 애들이 좋은 애예요? 반짝이 있으면 아이템 좋게 나올 확률 높아요. 럭이 붙어있는 애들이요. 아~ 이렇지. 다른 색깔. 어, 얘 카직스네? 카직스. 어? 얘도 알아. 얘 마징가 제트에 나오는 사이죠. 적군처럼 생긴. 어? EV 얘 이쁘잖아. 예. 네. 어? 라프라스 얘도 센데? 세요. 라프라스 세요. 잠만보. 오케이. 저 그럼 잠만보랑 어? 왜 이렇게 있어? 뭐 없어? 5코랑 4코 써서 아... 1코 써요. 그럼 안 되는데? 1코 이제 벌레랑 저 뭐야 동충하초. 어. 개인적으로 제 얘가 세요. 얘요? 깨터피? 얘가 나중에 수면으로 재운 다음에 어. 버프 해가지고 세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걸로 가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맞추면 그 해드릴게요. 특성. 돌뱀? 응, 돌뱀. 돌뱀 기술 바디프레스 있잖아요, 알 기술. 네, 넣어줄게요. 이거 치사하게 치트 쓰는 거 아니에요? 치트 아니에요. 원래 갖고 있는 거예요. 기술 4개만 가지고 다닐 수 있는데 저 바디프레스가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뭘 빼야 돼요. 그래. 노말 빼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좋아요. 몸통 박치. 좋아요. 일부러 나 깰까 봐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요거? 아 근데 진화하면 안 돼요. 왜요? 진화하면 2세대예요. 철뱀 돼요. 근데요? 돌뱀으로만 살아야 돼요. 얘는. 그러니까 진화를 하면 아 2세대에 추가됐네. 진화체가 2세대에 추가돼서 2세대로 진화를 해버리면은 챌린지를 못 깨요. 못 써요. 그럼 얘는. 다른 애 할래요. 돌뱀 안 해요? 왜냐면 돌뱀은 안 되잖아. 안 된다면. 하고 자 시작. 그러면은 업그레이드에도 변함없는 애가 누가 있어? 잠만보. 좀 추천하는 애는 네. 얘 좋아요. 예. 보호스. 보호스는 나중에 팬텀 되거든요? 3단 변화하는 건데 다 1세대에 나온 애고 세요. 오케이. 그럼 보호스. 보호스 하나랑. 그 다음에 잠만보. 얘는 잠만보 좋아요. 어. 근데 진화는 안 하는데 좋아요. 오케이. 잠만보랑 이코. 고라파더. 얘 유명하잖아. 유명해요. 근데 얘는 진화하면 안 돼? 좋은지 모르겠어. 아니 진화해도 돼요. 진화해도 돼. 얘 진화해도 1세대야? 응. 보라파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은 보호스 맞춰줄게요. 얘가 암수. 암컷 수컷. 중요한 건 아닌데 몰랄래요. 얘는 수컷. 종수씨는 암컷 하겠네요? 아니요. 저 수컷. 수컷? 네. 그리고 성격은 얘가 AP AD가 있는데 얘가 AP예요. 네. 계열이. 네. 그리고 얘는 스피드형이에요.
탱커형이 있고 스피드형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뭘 강점을 주고 뭘 약점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명랑은 안 되지. 스피드 높자 특수 공격력이 줄어드니까. 특수 공격력이 올라가야 되니까 냉정인데 스피드가 떨어지네. 근데 스피드가 또 강점이야. 그러니까 스피드가 강점이니까. 근데 이거 하면은 안 돼. 특수 공격은 도트들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공격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 특수 공격이야? 아니야. 그냥 AP 같은 거니까. 예를 들면 그냥 뭐 AP 센 거 뭐였지? 롤에서? 브랜드. 브랜드 같이 그냥 센 거야. AD도 그냥 센 거고. 근데 스피드가 빠른데 공격력이 약하면 똥이잖아. 스피드는 어떻게 되냐면 상대 스피드보다 빠르면은 먼저 성공 잡아. 근데 원래 스피드가 기본 스피드가 높으니까 그럼 특공 냉정이 좋겠는데? 그러면은 스피드가 조금 낮아지니까 애매한 딸이랑 붙을 때는 네가 성공을 뺏겨가지고 내구는 그렇게 높지 않거든. 아, 선방을 맞지.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해. 스피드는 자기가 무조건 상대보다 조금이라도 빠르면은 이제 중요한 수치, 그 이상은 버려지는 수치지 사실. 그러면은 누굴 만날지 모르니까 스피드를 놓는 거고. 그럼 요게 좋겠다. 어차피 스피드가 빠르고 그거면은 방어력을 좀 깎고 스피드는 냅두고 원래 세니까. 요 정도로 해놓으면 어차피 공격력은 필요 없는 스타일이고 특방이 올라오고 방어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잖아. 마방 높고 물방 좀 낮으니까. 아, 이렇게 할 거야? 여기. 남전으로 갈 거야? 남전. 나머지는 좀 공격력에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요. 8점 추가. 그리고 그다음에 잠만보. 잠만보. 잠만보는 내가 진짜 많이 썼어. 얘는 탱커지 뭐. 얘는 특방형이거든. 얘는 어차피 AD야. 그러니까 특공 떨어져도 좋지. 암수 뭘로? 얘는 암컷. 암컷? 응. 이제 살찐 여자애 닮았어. 게으른 여자애. 맞잖아. 되게 동글동글 귀엽게 생겼는데 굴러다닐 것 같잖아. 요거 특성은 면역이 있고 두꺼운 지방인데 두꺼운 지방이 좋아. 왜냐면 딱 좋아 보인다. 화염하고 얼음 속성 반절로 줄여. 이거 나머지는 보라파덕. 보라파덕. 보라파덕은 얘도 AP일걸? 파동탄 넣어야지. 파동탄 얇게 쓸 수 있으니까. 파동탄이 뭐야? 되게 좋은 거였어. 오. 데미지 80짜리. 개새다이. 특공. 그리고 공격 특공 떨어지면 완전 손해잖아. 특성 불러봐. 얘는 특공맨이래매. 겁쟁이 좋겠다. 스피드 올라가고 공격력 떨어지고 어차피 특공맨이니까. 겁쟁이거나. 덜렁. 완전 극공으로 덜렁도 있고 아니면 스피드 올라가 겁쟁이 아니면은 방어를 올려도 되지 대담으로. 그래야 되고 어차피 공격 그 스탯은 필요 없어. 일단 나는 안 맞아야 되니까 겁쟁이. 겁쟁이 얘가 원래 빠른지 모르겠네요. 일단 뭐 원래 느리면 빨라도 좋고. 그럼 수컷? 덜렁대는 성격이니까 겁쟁이니까. 그치, 수컷. 약간 되게 얼빠지는 남자였잖아. 특성은 뭐가 더 좋지? 검색해 봅니다. 아 근데 그거 꼭 보고 가야 돼? 날씨 부정 좋은데? 날씨 부정? 날씨 영향만 받아. 됐다. 가서 시작. 그럼 나 깨도 돼요? 네. 효과는 굉장했다. 기다려야 돼. 근데 시작을 이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왜요? 제아 플레이어는 약간 뭐냐면 안 되면 F5. 블록이? 이렇게 처음부터? 네. 빠르게 고릅니다. 시작. 고라파덕 한번 봐봐. 안 들어가야 된다. 날씨 부정에 겁쟁이 들어가 있는데? 다시 넣어줘야 돼. 파동탄도 넣어야 돼. 뭘 빼요? 패키 꼬리핸드기 빼요. 그거 빼고 파동탄. 파동탄. 됐어요. 그리고 성격. 그렇죠. 성격은 겁쟁이. 시피드? 맞아. 그리고 또가스. 아니야. 잠만보였죠. 잠만보였어? 잠만보였어. 잠만보. 두꺼운 지방에 특방의 특공에 맞아. 그 맞아. 오케이. 사실 좋아. 하나가 이 애벌레.
아니요. 연가? 아니요. 고호스. 아 고호스 그래. 응? 특방 방어 아니었어. 성격 관리에서 스피드가 올라가고 특공 아니야 방어 아니야. 줄이는 거 맞는 거 같아. 아니 특방 맞다 이거다 이거다.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분. 이거 맞아. 추가. 추가. 맛보돈 돼지 삼겹살. 얘는 1세대 아니니까 잡아도 못 쏴. 그래서 죽이면 돼. 교체 안 해. 싸운다. 파동탄. 초록색으로 표시된 거는 상대에게 두 배. 두 배로 적용되는 약경 공격이야. 근데 얘 체력이 똥이라서 두 배로 안 해. 하지만 어차피 이거 내가 보니까 PP 어차피 금방 차더라고. 뭐 숫자도 표시돼? 10층마다 차요. 10층마다. 자동으로. 무조건. 어? 기가 임팩트. C를 눌러서 가진 힘을 모두 사용해서 돌진한다. 다 오, 이거 좋아 보이는데? 다음 턴 버려야 돼. 다음 그래도 한 방에 잡으면 너무 좋은데? 이거 쓸래요. 이거를 아 잠만보가 배울 수 있고요. 가르친다. 오케이 지워. 몸통 박치기, 싫은 소리, 방어를 떨어뜨린다. 웅크리기, 손가락 흔들기. 나니 어느 하나를 날린다. 아 이거 랜덤이네. 기가 임팩트. 그러면 나는 얘는 좀 랜덤이니까 좋아하고. 좋아해. 싫은 소리 별로야. 어 싫은 소리 좀 별론 것 같아. 개무소. 개 무섭다는 얘기야. 얘는 불에 약해요. 근데 불이 없네요. 네. 그러면 고우스. 싸운다. 딜이 약하네 고우스가 용해. 그리고 벌레는 바위 약해. 벌레 벌 바위에 떨어져서 찌부되면 터지잖아. 아 그쵸. 잘 맞추기 옹야 열매. 옹야 열매 좋아. 옹야 열매가 아니야. 용화 열매. 보라파 잠만보 탱커니까. 그 포켓몬 얘 누구야? 보글쥬야. 고양이. 보라파덕이 딜이 세. 보글쥬는 잠만보. 바람쥬예요. 싸운다. 기가 임팩트. 죽어버리냐? 너무 쉬운데? 벌써 3층인데? 피피 메이드. 원한. 죽여. 몬스터볼. 할 거 없으면 몬스터볼도 남기잖아. 페이커. 페이검. 어? 얘는? 아니, 아니야? 옛날에. 어, 뭐야? 아까 한 효과가 아직도 남아있어? 어, 죽는데? 야 진짜 근데 땡땡하다. 스탯 자체가 너무 세. 어 하긴 해. 스페셜업 리셉 열매 요거. 잠만보 탱커니까. 롤도 스탯 자체가 짱짱한 애들. 어 반바지 꼬마가 승부를 걸어왔다. 캐터피를 내보냈다. 얘는 못 바꿔 보스니까. 그럼 그냥 싸워. 뭘로? 기가 임팩트는 딜레이가 있으니까 엄청 맞지. 어. 근데 이렇게 하면 기가 임팩트랑 똑같지 사실. 그쵸. 상관없어. 꼬레트. 싸운다. 기가 임팩트. 어. 왜냐면 얘를 난 상대할 거니까. 다음에 일반 애한테 풀어주면 돼. 안짜리 걸기. 구리다. 휴살 열매. 이거를 잠만보. 잠만보한테 방템 몰아줘. 그리고 체력은 10층 가는 동안 이어지니까 저런 거 회복해줘도 돼요. 예. 아 알아요. 하지만 돈을 아끼는 거. 아. 고라파덕이 운명님. 아, 몇 층인지 안 보이네. 싸운다. 파동탄 딜세다. 파동탄. 탈키기. 오! 큰 금구슬. 어, 돈 비싸요. 먹어요. 불! 아 풀이네? 풀은 물에 강해. 고호스 한번 싸우자. 세련이 안 보이네. 싸운다. 용의 액. 도구로 녹여. 녹아버리기. 너무 쉬운데? 빨리 해도 되죠? 아, 빨리 해도 됩니다. 몬스터볼. 라이벌 아이비. Somebody do it!
뚜리뚜리 라이벌 아이비가 승부처를 했다. 나호와 싸운다 유미. 뭐야? 나 죽었어? 왜 죽죠? 제가 먼저 때리는 게 있었네. 한반부 니하오 니하오한 기가 임팩트. 친구들이랑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은데. 니하오 찌리비 아 잘했어. 자, 아니 쉽지. 아 기가 임팩트 배우기 잘했어요? 아 잘했어요. 아 뭐 그냥 쉽죠. 정비 정비. 어? 장난꾸러기 민트 방어 특공 이거 잠만보 주면 주는데 어차피 성격을 맞춰놨으니까, 맞춰놨으니까. 기력의 조각이 좋겠네요. 기력의 좋죠. 근데 기력의 조각 3은 7억 못 채워줘요. 괜찮아. 채워주고 아니야 예 네. 왜냐면 10층이니까 돈 아껴. 교체. 그리고 10층 되면 죽은 애들 살아나잖아. 맞아 맞아. 뭐라 파던 파동탄 파동탄. 야, 그리고 어, 왜 안 죽어? 팔키기. 아, 아껴 파동탄 아껴. 너무 쉽다. 염동력 오케이. 아, 운영이 아주 좋아요. 염동력은 약한 상대를 혼란시킬 수 있는 확률이 있어. 흠뻑. 이거는 물 타입한테 좋겠고. 파동탄 할키기가 좀 필요 없어 보이는데? 아니야 근데 이거 하다 보면은 뭐 자기 속성 기술 쓰면 1.5배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속성이 좀 중요해. 물 속성이니까 할키기를 빼자. 할키기 빼자. 근데 아, 이게 깔끔한데요? 아 그럼요. 자기 속성만 있다. 어 진화했다. 아니요 아니요? 제가 까놓은 알. 어? 나쁜 놈? 알 기술이 필요해? 나쁜 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후사이저예요. 오, 딱 봐도 좋아 보이죠? 닭딜기? 딱 봐도 시조새죠? 아케? 나쁜 놈이래. 어? 얘 기다 만화책에 나오는 약간 악당 부하. 생긴 거 왜 이렇게 적은? 와, 얘 진짜 나쁜 놈. 사도. 사도. 슈퍼 로봇들은 이래들 나와. 나쁜 놈이래. 진짜 진짜. 얘 진 진짜 나쁘게 생겼다. 쟨 진짜 나쁜 애였다. 쟨 너무해. 근데 어차피 몬스터 상처야. 상처야. 어, 어차피 몬스터 볼 잘 안 쓸 거거든. 잠만 보 이거. 아 좋아. 개무소. 개무소. 얘는 풀이잖아. 풀은 물에 세잖아. 독으로 바꿔. 보스. 풀이 아니야. 벌레야. 나 벌레야? 아. 한번 핥아 줄까? 한번. 용해. 핥아 줘. 아니 어차피 이거 깼어 잡았어. 아 가벼워? 아 너무 쉽지. 다 모든 게 상태 예상 다 회복되잖아. 그렇지. 체력도 어, 차고. 그럼 처음에는 뭐 이지하지. 이거 저 위에 보면 이제 이거 대보면은 이런 거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배틀에 참여하잖아. 벤치 멤버도 20%는 먹음. 맞아. 가라 고스. 얘는 야옹이. 안 바꿔. 아 근데 한 방에 못 죽이는데. 근데 얘 1세대라 잡으면 좋아. 잡어? 싸워. 좀 용의 찌끄려 피 깐 다음에 공격력도 하지만 포켓몬 아! 아니. 볼 볼 몬스터 볼 대가리 맞춰버리기. 테크니션을 가진 나오미. 테크니션이 뭐냐면 테크니션이 봐봐 검은 눈빛. 상대를 도망갈 수 없게 한다. 필요 없는데? 잠든 상태로 만든다. 용해. 테크니션 좋아. 테크니션 있으면은 데미지 60 이하 기술 1.5배 돼서 낮은 데미지로 여러 번 때리는 거거든. 아~ 그러면은 데미지가 그런 기술을 막 1.5배가 되는. 나 안 배울래. 필요 없어. 알바우처. 이거는 너한테 좋은 거지 나한테 필요 없잖아. 플러스 파워 같은 거 해도 되고 알따리 걸기 배워. 플러스 파워. 비버니. 그치 너한테 좋은 거 아니야? 비번이니까 야옹이 한번 써볼까? 능력치 한번 볼까? 위력이 약한 기술을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위력 그리고, 60 기준이야? 기술 어 그리고 기술을 보면 속이기잖아. 그럼 저 40 이하잖아. 그러면 이제 60이 되지. 그리고
천재 공격을 때리니까 풀 죽어. 처음 만난 애는 먼저 네가 때리고 상대방 못 때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이기적으로 한번 때릴 수 있어. 풀 죽기가 뭐야? 풀이 죽으면 그 쉬어 두턴. 어? 개 좋은데? 근데 얘는 얘가 등장했을 때 처음만 쓸 수 있어요. 오 개사기지. 개사기네. 안 했지. 그러니까 호기기 한 번만 하시는 거야. 어? 상대마다. 어? 전 디버프 페인트가 그거 샥 샥. 페인트는 먼저 때려 무조건. 오, 상대가 무조건 상대보다 기억버섯. 기억버섯은 잊은 게 없는데? 없어. 그럼 상처약으로 먼저 야옹이를 치료하고 그 다음에 금구슬 무조건 돈이지. 어? 2대2? 쟤는 쟤는 못 잡아. 악 아명 응? 어? 악 악은 격투로 패. 빌런은 배트맨이 격투로 패잖아. 일단 속이기가 좋았어. 속이기로 포찬이를 때리고 얘는 포찬아. 얘가 웅크리면 야옹이가 좋아지니까 기가 임팩트로 쟤는 풀 죽어서 못 때려. 그치. 그리고 얘 밟아버리면 때리는 2번도 아무도 못 때려. 아무도 못 때려. 그럼 내가 먼저 야옹이가 페인트가 선빵. 그치. 죽었지. 아 깔끔하지. 그리고 기가 임팩트도 쉬고 쉬고 빼주고. 어. 아 좋아 좋아. 포인트업. 포인트업은 구리다. TP 늘려주는 거. 오? 좋은데? 좋아 좋아. 전략적으로 좋아. 위력도 60이나 되고 가르쳐. 보라파덕이 배울 수 있어. 어떤 기술을 읽고 싶은가? 근데 보면 아래 카테고리 있죠. 응. 저게 아~ 저게 AD고 그러네. 저게 AP야. 근데 가끔 이게 섞여 있어야 좋은 게 왜? 방어에 따라? 어 방어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이걸 왼쪽으로 하면은 얘 이제 특수 공격하고 공격이 나잖아. 지금 별 차이 없어서 상관없어. 나중에 되면 점점 갭이 심해져. 아 근데 얘는 일반 공격이니까 군이구나. 근데 지금은 괜찮아 지금. 어차피 교환할 거면은 턴 버리는 거니까 건드려주는 거 나쁘지 않아. 그네? 그러면은 물놀이 일단 물놀이 빼. 물놀이 돼지다. 아니 왜냐면 선빵 때려. 속이기로 한번 선빵 때리고 돼지가 아니야 맛보던 거. 그 다음에 페인트로 먼저 때려. 페인트로 때려. 할키가 딜이 좀 더 세. 할키가 어? 더 딜이 세긴 해. 속도는 얘가 더 빠르니까. 아 그치. 좋아. 혹시 안 죽을 수 있잖아. 안 죽을 수도 있고. 아 아주 어? 지금 필요한 거는 이걸로 랩업을 해도 되고 이상한 사탕으로 초반, 랩업. 초반에는 랩업 필요 없어. 초반에는 그 랩업 저 사탕이 좋아. 아니 속이기 자, 자. 초반에 얘가 좋아 나오고 일방적으로 때려 페인트 자. 어? 아! 봐봐 딜 모자라. 딜이 아까 모자랐어. 얘가 초반에 밀기 좋아 초반형. 오? 슈, 이상한 사탕 이거 뭐야. 동료를 돕는다. 아 쿠요 슈퍼볼라스 고봉 피카츄 가... 잡자. 싸운다. 속이기로 선빵 때리고 오케이. 몬스터볼 안전. 아니야 얘는 이 정도 체력이면 그냥 잡힐 것 같아. 어이 한 번 더. 오케이 깨떠. 그거 반장은 정전기. 반장이 20층에 나올지 30층에 나올지는 몰라. 얘 좋다. 왜냐면 피카츄는 전기 쏘는데 정전기 피카츄 좋아. 정전기는 뭐냐면 자기 몸에 닿는 기술 쓰면은 30% 확률로 마비 걸어. 아 그러니? 약간 어? 그 썬파 같은 거네. 뭐? 어, 어 상대 좋은 거야. 마비 걸리면 턴 풀 죽을 확률 4분의 1. 어 좋은데 그 피카츄 고쳤네. 어? 쌍두대가리 뚜두도 1세대야. 아 그래? 잡으면 쓸 수 있어. 그러면 그래서 지그재그로 쫓아내고 해야 돼. 때리고 기가 임팩트로 너구리 잡고. 오케이 아주 좋아. 잡고 어 깔끔해. 그 다음에 보라파덕은 마구알키기를 배우고 싶다. 마구알키기는 얘는 근데 특수공격맨이라 그랬어. 구려 굳이 쓸 필요 없어. 파독탄도 있고 안 배우고. 그리고 몬스터볼을 슈퍼볼 체력이 좀 많으니까. 아 깔끔해 깔끔해.
특성 뜨뜨다. 고양이 용돈 받기? 이것도 뭐야? 상대의 몸에 돈을 3개 던... 오 100이야 딜이. 아니야 40이구나.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할킹이 따위보다 얘가 더 좋잖아. 상용화. 아 좋아 좋아. 깔끔해. 깔끔해. 디펜드어. 몬스터 볼. 디펜드. 디펜드 좋아. 깨비창. 어 얘도 1세대. 아니 선빵. 아, 아 잘못 던졌다. 잡아. 잡았네? 잡기 쉬워. 럭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보내야 될 수도 있어. 뭘 보낼까? 안 보내. 아, 깨비창을 버려? 어. 깨비창 꺼져. 깨비창 꺼져. 처음 봐. 풀백이. 낮이나 발톱으로 베어 공격한다. 위력이 괜찮은데 명중률이 안 돼. 상처야. 상처야. 뜨두. 뜨두. 아 좋아. 안정적이야. 영구스. 아니? 싸운다. 속이기. 아 근데 지금 27이 다 와가. 어 진짜? 응? 얘도 혹시 1세대니? 1세대 아니야. 내 1세대 나오면 알려줄 거야. 오케이. 고양이 돈 받기. 돈 받아. 아하하 돈 내놔. 게이드. 어 70만 주웠어. 오. 어 좋다. 플러스 파워. 왕이다. 나 관장이다. 불꽃의 남자 팟. 아 난 잡아줘. 두 마리. 갈마카를 보냈다. 싸운다. 속이기. 싸운다. 고양이 돈 받기. 잠깐만. 아, 안 죽네. 싸운다. 페인트 선빵 무조건 좋았죠. 어차피 이거 끝나면 다 살아나거든. 우와 얘 세 보인다. 속이기. 아, 실패. 어 죽었다. 죽어 상관없어. 인해 전수. 중공군 나와라 두두. 싸운다. 전광석화 선빵. 어 뜨고. 도... 선빵? 바꾸면은 바꾸면은 턴을 주는 거야 한 번. 맞아. 그럼 저 터져야 될 거야. 그럼 한 대 더 때려. 마구 찌르기 여러 번. 전광석. 아니면 뭐 스피드 레벨 차이. 제 스피드 몇인지 어떻게 알아? 레벨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아 피카츄. 싸운다. 스킬 또 있는데? 전기자 석파가 90% 확률로 마비 걸거든? 마비 걸리면 4분의 1 확률로 마비 걸.. 그.. 풀 죽어. 풀 죽는 상태를 만든 거야 지금. 근데 그래봐 어차피 풀리잖아요. 안 풀려. 전투 끝날 때까지 계속 저래. 좋네요. 쟤는 저 상태로 계속 살아야 돼. 아... 이제 죽을 때까지. 보스! 속도도 잘 반대. 용해. 어? 에스퍼? 저리저리 어 오케이 오케이 좋지 좋지 어. 용해 저 아 또 움직여 용해 아하하하하하 오케이 오케이 오 레벨 레벨 엄청 뛰었어. 보복이 얻었어. 모아서 공격한다. 상대보다 나중에 공격할 수 있으며 기술 위력은 좀 근데 얘 AP 딜이었어. 필요 없어. 그 앞에 봐봐 AP AP 공격이 아주 얘가 전형적으로 완전 특공 볼 거야. 그니까 전 정말 핫기보단 좋아. 아 근데 마비가 있니? 대신 고스트는 그거야. 얘 속성 공격이야. 왜 보복도 아 그치. 보복 나쁘지 않아. 용의 액을 빼는 게 나쁘지 않아. 그래? 용의 액 아니. 네? 아니. 네? 왜냐면 얘는 스피드가 빠르잖아. 거기서 거기야. 얘는 스피드가 빠르니까 늦게 때리는데 이득 보는 거 의미 없어. 근데 라이벌 여러분들 라이벌 언제 만나죠? 195, 155, 115인가? 비구슬 25 55 25, 55, 95 비구슬을 만났네? 비구슬은 비가 와 교체 누구로? 비니까 피카츄 피카츄는 전기찌짐이니까 비에 세지 그치 이게 엄청 약하네. 안 죽어? 어 뭐야? 어 레벨 차 레벨 차. 아 레벨 차. 초반에 좀 그 사탕을 먹을 필요가 있어. 아~ 레벨 차. 레벨 깡패야. 롤처럼. 일렉트릭 볼. 상대보다 스피드가 얘 스피드 몇이야? 27. 죽는 일인데? 이거 나쁘지 않아 스피드.
피카츄가 원래 약한 족속이라. 족속. 오물폭탄 사기야 저거. 90 데미지. 와 뭐야? 내림팩. 미쳤네. 왜 이렇게 좋아? 특공 쪽에서는 독 공격에서는 거의 최. 아니 먼저 체력 회복을 하고. 아. 그다음에 오물폭탄. 배우는 거는 고우스가 배울 수 있어. 용의 핵 빼고 넣으면 되겠다. 용의 핵 독속성이야. 자, 완전 상용화. 그러네. 근데 요거는 더 센 애한테 쓸 수 있지만 내가 보니까 포켓몬에서 한 턴 쉬고 버프 주고 나는 거 좀 똥이더라고. 근데 저 크게 오른다는 뭐냐면은 두 칸 오르거든? 총 각 여섯 칸인데 두 칸 올리면은 두 배. 한 칸에 50%야. 포켓몬을 교체하겠습니까? 아니요. 왜냐면 포켓몬은 전제 일렉트릭 볼. 스피드가 빠르겠지. 어? 뭐야? 모르겠어 나도. 피카츄가 그냥 구린데? 피카츄가 구린? 잠만보. 초반에는 하나로 쭉 이는 게 나아. 왜냐면 레벨 몰빵 받아가지고. 맞아. 오 기술 왜 이렇게 많이 주냐? 하품. 하품은 하품은 다 못 쓸 필요 없어. 눈나라 눈나라. 썬더 다이브 피카츄. 우와 개쎄다. 어 이거 좋아 이거 좋아. 너무 좋은데 이거? 썬더 다이브 좋아. 근데 피카츄 죽었는데? 죽어도 가르쳐 줄 수 있어. 배워? 잠만 보고 배워? 뭐야? 잠만 보고 배우면 좋아. 몸통 잠깐만 얘는 근데 공격력보다 탱커란 말이야? 아 공격력도 좋아요. 공격력 좋아? 체급 자체가 좋아. 아 그러네. 아, 무, 특수 공격 특수 방어도 좋고. 웅크리 웅크리 빼는 게 나. 아 랜드미를 쓰고 싶은데. 세다 세다. 어 금붕어. 예 1세대. 물 타입 필요하면 잡아. 아 안 잡아. 미쳤고요. 실버고롱 갓더텔스 입니다. 상처야. 잠만 봐. 악기똥이더라고 돈이. 근데 나중에 되면은 악기똥이 맞는 게 나중에 되면 점점 비싸져. 물가가 올라. 그래서 지금 초반에 아껴봤자 혼란. 혼란에 빠지면 랜덤으로 자기 때문. 아 잠깐. 왜? 그 다음에 라이벌이야. 응. 라이벌 만나면 다 채워야 돼. 알았어. 라이벌이 좋으네요? 아까 아이비. 아 약하잖아. 점점 만날 때만 세져. 아 오케이. 얘도 로스터. 오케이. 하나 진화시켜서 올 거야. 아이비가 승부 나로테. 레벨이 더 높죠. 싸운다. 영조. 아. 이거 뭐야 손가락은? 랜덤으로 아무거나 다 나와. 아 그럼 안 돼. 바꾸자. 기가 임팩트를 쓰고 다음 턴에 바꿀. 못 움직이나? 못 움직이긴 하는데 바꾸면 써. 좀 더 손해인데. 근데 그 다음에 네가 먼저였었던 것 같거든? 네가 먼저 그냥 때리면 되지 않나? 나는 바꾸는 게 좋아 보이는데 얘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가 먼저 때려서 죽으면 되잖아. 딱 봐도 둔하게 생겼잖아. 잠만 보면 바꾸잖아? 바꾸면 어차피 죽어. 걔도 죽어. 나왔다 야옹이. 괜찮아? 흑인 선빵. 페인트는 선빵이 어차피 한 방에 안 죽을 거니까 고양이 돈이 남았죠. 그리고 페인트를 쓰면 잡겠지. 아 좋아. 그냥 좋다. 물의 파동 세다. 대포 상용화. 물 대포보다 훨씬 좋네. 오토마. 오토마. 나와라 보스. 피했어. 아니 피했어 피했어. 저 움직이는 거 봐. 저 움직이는 거 봐. 내 실력이. 오물폭탄. 나도 배워놨어. 오물폭탄 배워놨어.
와, 아, 안쪽으로 그렇지. 근데 이 속도가 빠른데. 근데 제가 먼저인데? 제가 먼저인데? 어떻게 알아? 뭐 아까 모토바가 먼저 때렸죠, 아까. 그 계속 먼저 때려? 어. 편하는 게 없으면. 그러면 네. 바꿔야지. 바꿔면 좋아. 두두 못박이. 정광석하는 선빵이니까. 아 좋아. 하나 갔다. 물기 상대를 풀 죽게 만들 때가 있다. 돈 사실 별로 필요 없는데. 네, 울음소리가 필요지. 그러니? 대박이네. 아 좋아. 아니 뭐 자꾸 그들 알아서 배우면 안 돼. 원한. 알아서 배우면 안 돼. 필요 없어. 아, 필요 없어. 나 자석 보장 안 해. 싸운다. 어 정광석 파? 네 모르겠다. 무조건 정광석 파지. 정광석 파일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먼저 어? 무조건. 어 괜찮아. 아 오케이. 나 정광석 파면 돼. 쉽다 쉬워. 아 좋아. 아 그만해. 쪼아대기. 나무 역할을 어 이거 좋다. 쪼기보다 좋은 거 아니야? 쪼기보다 좋지. 쪼기 굴이지. 쪼뿌리네. 굴이지. 아 아이버 25층. 25층 밀어내고요. 그럼 당분간 없어. 오케이. 50층 될 때까지 없어. 아 그래? 라이벌이 세네야? 라이벌이 세네고 나중에 뭐 악의 군단들 나오거든? 악의 군단이 뭐였더라? 악의 몇 군단이 층이더라? 아니, 몇, 그게 로켓단하고 뭐 무슨 단 무슨 단 있는데 걔네 몇 층이더라? 아 35층? 깨불 무기 야옹이를 일단 끌고 가야겠다. 근데 야옹이가 속이기가 좋으니까. 어? 왜 이렇게 약하냐? 물기. 아 약하네. 악의 군단 35층이 나와. 페인트. 오케이 혼자 네. 다 때려 야옹이. 좋아 좋아. 아 잘하는데? 안정적인데? 안정적인데? 아 느낌 있지. 이런 편집기 우파? 우파 메카노? 이거 여기서 돈도 좋지만 물어서 죽여버리고. 아, 그 말일까. 이제 받으면 되죠. 오케이. 내가 원파게 끝내기는 아직 레벨이 많이 없어. 90원 추가. 어? 섀도우 볼. 까만 이거 좋다. 무조건 좋네. 딜이 세네. 섀도우 볼 좋아. 섀도우 볼 좋아. 어, 무조건 좋지. 근데 고우스가 좋아. 야옹이도 좋지만 고우스한테 줘야지. 고우스는 나중에 배우긴 하는데 좀 나중에 레벨이 좀 걸려. 그래서 좀 먼저 배워놓으면 좋아. 고우스가 속성이 같으니까. 섀도우 볼 까만 그림자 핫기. 핫기가 구리네. 그러면 이제 자석기 다 배운 거야. 우물 폭탄으로. 어 잉어킹. 잉어킹. 얘 먹을 수 있어? 얘 1세대야? 어 1세대고 뭐 갸라도스들 용들. 어? 나 걔 알아. 갸라도스. 갸라도스 되게 세. 스피드 올라가는 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스피드 갸라도스. 오케이. 피카츄 꺼져. 아 잠깐만. 왜? 아, 이미 보냈어. 꺼졌어? 이미 꺼졌어. 물 속성이 그럼 두 명 되니까 보라파더 꺼지라고 해도. 오 두 개 꺼지고 이거 좋다. 피우. 무조건 피우. 무조건 피우지. 지금 상처약을 바를 애가 잉어킹 먼저 주고. 조여도. 이거는 딜 좋은 애가 좋아. 왜냐면 피우비니까. 그럼 야옹이 좋고 고우스 좋고. 잉어킹은 뭐 하는 애지? 잉어킹은 그냥 팔딱거리는데 지금은 계약하고 같이 데리고 다니면 경험치 주워 먹어 주시면. 둘 중 하나인데 얘네 둘은 끝까지 쓸 것 같거든? 그리고 아이템 옮길 수도 있어. 아 옮길 수 있어? 일단 쓰고 싶은데 주고 근데 그건 있어. 내쫓을 때는 아이템을 옮길 시간 안 줘. 그러니까 미리 옮겨놔야 돼. 전탄에. 보통 고스 주는 게 좋아. 고스가 데미지 주니까. 오! 홍악! 홍악! 어, 근데 얘는 1세대야. 아 딜이 안정하네. 아 약하다. 돈 받고? 어? 나 격투가 노말했어. 깡패가 시민한테 쓴 것처럼. 그러면은? 비행은 비행이 쎄. 고스 격투면 비행이 쎄. 고스 우물포탈 섀도우 볼
섀도우볼이냐 오물폭탄이냐. 오물폭탄이지. 어, 왜 한 방에 죽네? 스피드가 빨라. 잠깐만. 부자인데? 고라파더. 잉어킹. 어, 뭐야. 제가 좀 꼬임인 거가 좀 쎄. 레벨 체가 너무 안 돼. 염동료. 어? 레벨 체, 레벨 체. 롤로 치면 3렙 차이. 왜 이렇게 된 거야? 롤로 치면 3렙 차이. 다음 주에 나눠 먹어야 돼. 아, 재미없어. 아니, 뭐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갑자기 미친놈 나오더니 다 죽었는데? 아니, 잘못했어. 뭘 잘못했지? 레벨 몰아줘야 돼. 캐리맨을 하면 뭐 하게 된다고? 경험치 몰아주기. 너 해봐. 보여줄게, 친구야. 자, 봐봐. 일로 와, 일로. 새 게임. 챌린지 1세대. 자, 봐봐. 내가 골라주는 대로 깰 수 있어? 아니, 알았어. 내 맘대로 골라도 못 깨는데. 아, 알았어. 자, 봐봐. 센 놈을 골라요, 센 놈. 센 놈이 뭐야? 돌뱀 하나 더. 돌뱀? 족구래. 족구래? 봐봐. 돌뱀, 롱스톤. 검색해야 돼. 롱스톤. 원래 여기 진화를 하거든? 2세대야. 롱스톤으로만 써야 돼. 스탯을 봐봐. 족구리잖아. 600... 아... 오케이. 그럼 한번 해봐.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봐. 이걸 골라야 돼. 어떤 거? 이게 사기야. 뭐야? 스킬 링크. 셀러. 셀러. 이게 뭐지? 기술. 물수리검. 변덕. 성격. 특공, 공격 스피드. 변더. 아무것도 없는 거니? 플러스 마이너스. 하트 추가. 얘가 사기야. 왜냐? 스킬 링크가 뭐냐면은 2회에서 5회 공격할 수 있는 랜덤으로 2회, 3회, 4회, 5회 중에 하나 나갈 수 있는 거를 맥시멈으로 다 무조건 쓸 수 있어. 최대 다섯 방? 다섯 방짜리, 최대 다섯 방짜리 기술을 무조건 다섯 방 꽉 채워서 써. 개사기네? 개사기죠. 그리고 잠만보 좋아. 잠만보 좋아. 잠만보 좋은데 근데 내가 얘를 많이 밀거든 지금. 네. 빠이리? 사기야. 어, 빠이리 좋아. 빠이리 사기. 그래서 스피드가 빠른 형태로 해서 스피드 빠른 형으로 할까? 아니면 아, 스피드지. 그럼 초반에 캐리형을 누구래? 파이리로 해? 저 햇바닥으로 해? 나는 햇바닥. 그리고 또 하나 남 이제 몇이야? 4코 남지. 4코 남지. 4코를 뭘로 제하자. 예, 알통몬. 아, 알통몬? 그리고 알기술 빙신바람 있지. 빙신바람 딱 넣어. 빙신바람. 특방 특공. 따라서 빙신바람. 알통몬 딱 넣고. 오케이. 하나. 그저저저저 저, 꼬레트. 얘 추천해 이제. 아, 캐터피. 아까 추천한다고. 얘 아까 그 애벌레로 변신하는 거 아니야? 나비, 나비. 나비. 그래서 얘가 알기술 두 개도 있어. 두 기술 있고 스피드. 알기술이 좋은 거야? 응? 알기술이 보통은 좋아. 왜냐하면 이 얘한테 특화돼 있는 그 되게 좋은 기술을 알려줘. 초반에 시작할 때 알기술 갖고 있는 애가 밀어. 자, 이렇게 진행. 오케이, 보여주세요. 어, 병건 씨 200층 가려면 그렇죠. 여기 뛰어가잖아요. 제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관장이 20에 뜰 수도 있고 30에 뜰 수도 있고. 족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 층에 뜨는 애들 위치. 자, 그러면 바꾼 얘로 민다고 했죠. 자, 얘로 락 블라스트. 와, 미쳤다. 빵, 빵. 9방으로 죽어. 원래 얘 속도가 빨라요? 5렙이고 2렙이니까. 큰 금구슬. 오, 게이드. 뭐 초반에는 무조건 큰 금구슬이죠. 돈. 그리고 지그재구리. 락 블라스트. 한 아. 안 맞았어요. 왜냐면 명중률이 90이니까. 와. 90%. 10%가 터진 거야. 그래서 락 블라스트 하나, 둘, 셋. 오케이. 오, 골드꼬롱. 디펜더. 여기서 고를 게 없잖아요. 골드꼬롱. 골드꼬롱? 별로예요. 왜요? 왜? 금색인데? 별로예요. 같이 나오면 싫어요. 고를까요? 그냥 고를게요.
경험치 많이 나. 그렇잖아. 초반에 약할 때 경험치 이벤트 가야 돼. 이거 성공 기술이거든. 물 쉬리건. 빵, 빵, 빵. 성공 기술. 이거 최방이 났대요. 다섯 방 때리는 거. 아, 랜덤으로? 이상한 사탕. 이상한 사탕을 어떻게 한다? 셀러한테. 일렙 올라가는데? 봐봐요. 경험치가 이만큼, 요만큼 차는 거야. 아, 이게 쭉 돌고 오는 게 아니야. 그러면 경험치가 빠이리, 빠이리 주는 게 좋겠죠? 좋네요. 근데 저는 괴살면 어떨까요? 네? 괴살면. 괴살면? 가살면. 이거? 이것도 좋아요. 하지만 지금 안 줘요. 꼬레트. 아, 잠깐만요. 얘 잡을 수 있어요. 1세대로. 아, 근성이네요. 안 해. 그게 뭔 말이에요? 근성인데 왜? 노가다 알통머니 좋아요. 아, 바로 포기. 무슨 말이야? 얘를 잡는 거랑 알통머니가 무슨 말이야? 저장 나가요. 특성이 부려요. 잘못 골랐어요. 시작을... 리스하는 거예요? 네. 아, 뭐야? 죽었네요? 아, 죽은 거 아니야. 못겠네요? 아, 죽은 거 아니야. 아, 그러면 나도 죽을 것 같아서 나가면 그만. 아까 아니, 거기서 나가면. 아, 죽을 것 같아서 나간 게 아니야. 아까 나가면 그만이지. 아니, 특성을 잘못 골랐어. 더 좋은 게 있었는데. 노가드 알통문을 가져가요. 아, 심술났어요? 아, 이렇게 하면 다 깨죠. 아니, 아니 뭐. 아이고. 실수. 깰 때까지 이렇게 하면 다 깨죠. 아, 깰 때까지 하는 게 아니고. 스피드 공격. 좋아요. 오케이. 혹시 병거시 깰 때까지 저 못 가요? 아니요. 저 더 찍었습니까? 예. 자.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주세요. 소곤용. 아, 나 아까 그 꼬레 떴는데 손해봤네. 자, 샬러가 물수리검 빠빠빠. 이거 두 방 때리면 못 잡잖아요. 한 번. 근데 얘는 스킬링크라는 기술은 무조건 맥시멈 때리는 두 방에서 다섯 방까지 때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무조건 맥시멈. 아, 스킬링크라는 게 그런 기술을 전부 맥스로 때리게 하는. 그래서 개사기예요. 개사기. 그리고 아오 리시엠 열매 좋아요. 너무 좋죠. 어? 용부스? 용부스예요. 세방 족밥 셀럽 샤프니. 아, 이거 아주 좋아요. 샤프니 방어종족과 방어종족과 알통문 보통 셀러가 높아요. 아, 그래요? 쟤는 딜도 세고 탱도 세니. 근데 택방이 되게 약해. 그래서 AP만 남 녹아요. 욕심쟁이 다람쥐. 욕심쟁이 다람쥐 세방 끝. 뭐라? 어? 진화했다. 아니 디안씨. 어? 이거 어디 많이 봤는데? 애니메이션 나와. 슈퍼볼. 어? 마포도. 얘 1세대에요? 아니요. 아니요. 맥주 좀 입니다. 초반에 쉽죠? 셀러 가져가면 오 포인트 맥스 미쳤다. 이거 좋아요. 누구 좀 지금 써요? 누구? 아니 배우는 이거 늘리는 거예요. 이거 TP 최대치. 근데 다섯 발 쏠 수 있으면 미쳤다. 네? 다섯 발 쏘는 능력이 좀 미쳤다. 락 블라스트 같은 거. 락 블라스트. 짧은 치마. 짧은 치마 리사? 와, 개사기네. 그냥 얘만 키워가지고 다섯 발 쓰면 다 끝나네. 네. 고르시, 누구셨어야죠. 안 알려줘. 근데 원하는 거 보니까. 내가 알려주려고. 사실 알았어도 안 몰랐을 거 못 생겼어. 학습장치 미쳤다.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 왜냐면 이거는 보너스로 나머지가 20%씩 받는 거니까. 아, 사실상 두 배였거든요. 다 듣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알통몬. 알통몬은 셀러는 안 교체하고요. 알통몬은 파이브로 교체 중입니다. 왜냐? 락 블라스트를 화살꼬비한테 쏴주고요. 파이리의 불은 벌레를 지져줍니다. 미쳤다, 미쳤다. 빵빵빵빵 무수리검 쓸거야. 와, 아, 지도 나왔습니다. 지도 나왔습니다. 지도가 좋은데? 골룰 수 있어요, 이동할 때. 하나, 둘, 셋, 넷. 뭐 그래? 약살이 아니야, 약살. 사기 포롱? 포롱? 라이벌 8층에서 만나요. 초반에 만난 라이벌 약해요. 파이리. 아, 파이리 잡자. 하필이면 또 내가 물이라서 속성 이거 랜덤이거든요. 맞네. 그것도 좋아. 구조도 좋아. 왜 안 잡아? 얘 잡으면 라이벌 거야. 라이벌 거. 이성되는 거. 라이벌 거는 아, 못 잡아. 맞네. 이성되지 않아요. 그거 안 합쳐져.
얼룩 얼룩 좋죠? 얼룩 천자 공격 천자 공격 껍질 빼고요. 찌르고 찌르고 찔러버려. 자, 이것만 할까? 아 왜요? 너무 이런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너무 효과가 굉장한데요? 그럼 청수씨도 하세요. 제가 29층까지 갔나요? 지금 약간 스타트가 되게 좋네요. 학습하시는 그리고 아이템 너무 잘 떴어요 지금. 벌레 먹기 근데 이거 필요 없거든요. 잘마튀기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갱신 한번 누릅니다. 어? 이런 방법이? 어, 치료 열매 좋다. 치료 열매 좋네. 되게 별로. 네 일단 가져갈게요. 캣타피 어? 잡으면 좋죠? 마감 두 배. 얼음 뭉치 해. 왜 다섯 발 안 뜨냐? 잡으려고. 잡아놓으면 좋죠. 특방 스피드. 성격이 건방져. 안 좋은 거. 어, 물에 돌. 뭔지 알아? 진화 시킨대. 이거 이상현 씨 진화하는 거. 아니죠. 셸라죠. 예? 얘도 진화. 돌로. 파리 셸 돼요. 생긴 거 보세요. 세 보이죠? 응. 끝났어요. 못 막아요. 보드름침 이거 봐봐요. 다섯 방 날리죠. 어? 이거 25시 다섯 발 들어가는 거네? 네, 끝났어요. 미안해. 서비스. 종수씨 이거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맞아. 빵, 빵, 빵. 그리고 이게 체력이 두 배예요. 저 원래 아무리 데미지 많이 줘도 이렇게 막히거든요? 여러 번 때리니까 그것도 안 막. 아 끊어치니까? 끊어치니까. 얼방에. 그리고 한 명한테 이제 몰아주면은 아주 좋다. 화장실도 있네. 갔다 오세요. 이거 오래예요? 네? 오래예요? 기회 킨 기회요? 아 저 안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네? 오케이 뭐 천천히 하세요. 빨리? 어 쉽게 빨리 지나요? 네? 왜 이렇게 빨리 지나요? 아 얘는 원래 빨리 지나요. 쉽지 않은데요? 아! 누에 고치가 있다. 종수 똥 다 사고 오세요. 집에 갔다가 놓고 온 거 갖고 와도 돼요. 아 그 정도예요? 네. 오래 걸릴 것 같아. 나는 알바우쩍. 하나 둘 셋 넷. 아싸 캐터피 개쉽네. 안 배우죠? 왜 배워요? 자 좋은데 이거 스타트 너무 좋은데 습장치까지 뜨고 최대치를 5마다 3상승 시원사 더 필요 없어요. 빨리 이거 해줘야 돼. 원님은 갈 하나 배워줄 필요 없어요. 하나 둘 셋 이랬지? 배워놔요. 요런 게 이제 필요 없는 건데 한번 섞어줄 필요도 있어. 고추 하나 둘 셋 오케이 깔끔하죠? 아 왜 나한테 굴러. 아 좋아요. 이상한 사탕. 파르쉘을 먹고 너무 쉽죠? 방어 상승 짜몽 열매 200층 뚫는 거예요. 아싸
뮤 잡을 수 있겠다. 뮤. 아, 근데 두 개 뜨는 거야. 둘 다 좋은데. 마블 쓸모 없다고요? 마블 쓸모 있거든요. 뮤 만나면 잡을 수 있거든요. 믿지? 하루 세 할게요. 여러 번 때리니까.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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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쳐. 아, 안 훔쳐. 연구소 가면 미치 잡는 건데 개 아깝다? 뭔 소리예요? 미치가 뭐 나오라 한다고 나오나요? 얘는 열화된 버터풀. 열화 버터풀. 기억버섯. 껍질 깨기. 끝. 답이 왔다. 하나, 둘. 어, 훔쳐왔다, 훔쳐왔다, 훔쳐왔다. 아싸. 어디 갈까? 파리젤 특공 별배. 후슈? 풀슈? 물 있으니까 대도시 가자. 개쉐야. 하나, 둘, 셋. 히토산. 잠깐만. 많이 주워오거든요. 이런 거 좀 빼도 되지 않나? 특수 방어. 차라리 얘 줘서 좀 튼튼하게 만들까? 아이디. 좋거든요? 165. 연구술. 하나, 둘. 자, 수면가루만 딱 배워주고요. 실뿜기 버려주고요. 얘도 보관이야? 어, 얘도 보관이네. 얘 느려. 느린 버터프야. 그걸 싫어. 와, 왜 이렇게 잘 나와? 바다풀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먼저 여봤자 좋을 게 없어. 친구야. 바꾸겠죠? 껍질게. 뭐 안 바꿔? 미친 거 아니야? 안 바꿔?
버드건. 이걸로 잡을 것 같은데? 아, 보듬치면 돼. 아싸. 탁 쳤어, 떨구기. 탁 쳐야죠? 안다리 걸기 빼고요. 딱 돼. 나 스타트 너무 좋아요. 확장까지 받고. 와, 포인트 맥스. 포인트 맥스. 바다풀. 열사의 폭풍. 이거 하나 올려주면 좋거든요. 아니요. 괜찮으니까 얘. 뭘로? 알통몬. 로키, 요테리. 빠른 애한테 트레드 스립으로 해야 되나? 안 죽었어야지? 종수씨 네. 죽을 수가 없어요 지금. 죽을 수가 없어요? 네. 약잡이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죽어요. 네. 아, 또 큰 공부술이네. 그리고 이게 나왔어요 제가. 뭐가 나왔죠? 버터풀? 어? 얘 그거 아니야. 조개껍데기 끈기 갈고리 손톱. 공격했을 때 10% 확률로 상대 두 근데 여러 번 때려요. 어? 도구를 그냥 다 쓰리에요. 근데 상대가 도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도구가 여기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지금 얘는 없는다고. 쟤 저 뒤에 저 뭐야? 저 쓰레기통? 그냥 배경이에요. 아, 배경. 쟤는 잡아야 되니까 바다풀로 바꿉니다. 아, 바다풀은 딜이 약하니까 한번 딜 넣어놓고. 1세대니까 신난다. 꼬렛을 잡았다. 장난 꾸러기. 아, 별로 꿀이다. 아. 특공이 낮고 방어도가 없고 꼬렛이랑 안 어울려. 아. 야스펌 다시 잡았으니까 파르셜로 빕니다. 아, 어? 이게 난 실패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네. 어차피 충전돼. 다음에 충전돼. 이상한 사탕? 이상한 사탕. 여기서 근데 호황 나오는데? 반장 폭도. 이제 반장이 30이니까. 호황이다. 30. 30 받아 나거든요. 30, 60, 90, 120. 아, 이거 적어놓고 하는 거예요? 네, 적어놓고. 자, 아까 그래서 알려준 거예요. 아, 누구 나온다고. 아. 후사이. 근데 레벨이 높으니까 먼저 때리겠네요. 도드름칭 가자. 사막. 우와, 왜 이렇게 세? 이거 이게 다섯 방. 이게 다섯 방이야. 아시겠어요? 키링키 얼룩말이다. 도드름칭 센 거. 아. 개사기인데? 이건 뭐 근데 속상이고 나발이고 그냥 센 건데? 뭐 있어? 레트라, 레트라. 너, 너. 나? 왜 개취하게. 다리가 얇아. 개취. 아, 다리가 얇아. 겁나는 얼굴. 기념을 배워야겠다. 겁나는 얼굴. 겁나는 얼굴. 겁나는 다리. 밀탱크. 저 꼭두의 주력이 밀탱크야. 필살기. 졌었네요? 네. 기죽었죠. 짓밟기에서. 나 공격 못했어요.
와, 씨. 날려버리기. 너무 약사비 아니니? 예? 왜요? 결국 저렇게 그 저 설레트로 약사비 하다가 근데 나중에 제 막힘 지는 거잖아. 네. 안 막히면 죽이는 거고. 그래서 노잼. 재밌는데? 어, 또가스 잡아야겠다. 아싸. 어, 또가스 얘 1세대. 1세대. 뭐 빼고 넣을까? 버터볼 빼고 넣을까? 어, 예. 네. 버터볼 두 마리니까. 어, 리자드몽. 리자몽인데 걔는? 리자몽. 네. 리자드몽은 아니? 리자드몽이란 거 없어요. 리자 리자 나중에 리자몽이 돼요. 아. 두 배 데미지 한 방에 죽을 것 같은데? 죽으니까 바람 일으키고. 좋아, 이제 잡자. 그 자면은 더 잘 잡혀. 확률이 올라와. 부유. 어, 부유 좋아요. 부유 좋아요. 혹시 방금 그 일반 오물 공격도 그랬네. 네.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아, 맞아요. 종수 씨가 아까도 그랬잖아. 종수 씨도. 이거 좀 볼까요? 아이템 없어요. 레트라를 배울까? 레트라가 쓸모 없어. 레트라 좀 징그럽게 생겼어. 안돼, 종수라서 뭐. 아, 누가 종수야? 종수 써. 큰 금구슬 무조건. 오? 어? 질퍼기도 1세대요. 질퍼기? 교체하시겠습니까? 예. 아, 저 사기. 자, 하나는 재워요. 레벨 높이. 아, 잡을 거야? 아니. 어, 잡을까? 잡으면 누구 빼? 종수. 하나 지우고 하나 빠방 빠방 빠방. 잡을까? 아, 질퍼기가 더 좋대. 또 갔습니다. 바람 일으키고 얘는 껍질 한번 깨. 어? 일단 껍질 깨면 굉장히 좋아져요. 보면은 공격 특공 스피드가 2랭크씩 오르니까 다 두 배가 돼요. 근데 방어력이 떨어지는 거. 방어 특방이 떨어져. 근데 스피드가 올랐기 때문에 난 안 맞죠. 어차피. 어차피 다섯 발 때리면 죽으니까. 맞습니다. 잡아야겠다. 못 잡지. 잡나? 악. 어? 의젓트. 의젓트. 특공. 어, 특공 좋아요. 검색하면서 가야 돼요? 못 외워요? 네. 이름이 질뻑이야? 질퍼기가 질뻑이가 돼. 갓뻑이 같다. 갓뻑이. 갓뻑이. 아, 근데 질뻑이는 500이야. 어, 나쁘지 않은데? 500이면 9인 거 아니야? 자시한. 아, 근데 공격형이네? 아. 촛불이잖아. 너, 알려줘. 파르셜 특방 마기로 쓰세요. 아니, 특방이 좋아요? 아, 특방이 좋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레트라 버려야겠다. 안녕. 오, 무스테망 필평 민트 좋다. 방어 시피드. 어, 구인. 잠만보. 잠만보 없어요. 어, 시피드 어차피 느리니까. 어, 좋다. 시피드. 어때요? 특공. 좋아요. 방어. 좋아요. 특공 올릴 필요 없잖아요. 없어. 방어 떨어져 있잖아요. 그치. 그쵸? 방어 올리는 게 좋지. 너무 좋지. 얘는 이제 물리. 또가스 또 있어. 잡아서 합체. 응? 합체. 진화시켜. 합체 안 돼. 또가스 한번 또 잡아. 또 잡아. 재워. 왜 또 잡아? 어차피 합체. 좋은 거. 좋은 거 쓰게. 아, 둘 중에 능력 좋은 거? 아, 일어났다. 아, 오물 공격. 미친놈. 아, 짜증나. 아, 화학 변화가스 별로야 저거. 별로야? 독불이니까 안 써. 질퍼기. 아, 죽여야죠. 귀찮다. 껍질 한번 깨고 쭉 볼게요. 껍질 안 깨도 되지 않아? 한 방에 있는데? 아! 아! 엄청나. 그냥 다섯 발 때는 좀 몇 발 줄 때가 안 못 죽일 때까지 쓸 수 있거든.
작아지기 이거 되게 좋아. 작아지는 거. 방어보다 흡피가 좋다. 또 게스. 게스 게스 게스. 하이퍼 보이다. 아 짜증나는데 저거? 왜? 네. 하이퍼볼 무조건 먹어야지. 아니 저거. 아 로켓단. 로켓단 조물액이? 30 여기 써놔줘. 악의 군단 35. 로켓단이. 그러네. 아. 개본? 어 잘한다 생각보다. 어 독 풀렸다. 나 독 풀렸는데? 나도 파르셀 주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파르셀 빨리. 간다? 간다. 근데 안 골랐죠? 그걸 아는 것도 실력이죠. 한 3시간 봐야 될 텐데. 그럼 저 웹툰 보고 있어도 돼요? 옆에서요? 예. 웹툰 좀 밀리 웹툰 좀 알아가지고. 반드시 명중한다? 웹툰 전에 인스타를 보는데 단군님이 인스타를 했어요. 모자이크 없는 한이와 점심식. 한이 씨랑 점심식. 아, 뉴진스가 아니고 환이. 환이. 자, 그럼 하면서 들으세요. 네. 답답한 예비 신랑이랑 결혼해도 될까요? 정말 너무 답답해서 오랜만에 네이트판에 글을 남겨봅니다.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쓸 테니 객관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얘랑이랑은 연애 3년이 좀 넘었고 내년에 결혼 예정이에요. 3년 만나면서 중간에 3개월 헤어진 적도 있고 서로 아싸 만나면... 뭐야 어? 우와 락 캡슐 아이템을 갱신할 때 희귀도를 고정할 수 있다. 아싸 그러면 좋은 희귀도 나왔을 때 리롤 하면 아 그쵸 어, 좋은데? 어, 바로 이해하시네요. 알죠 저 이런 게임 좀 그런 게임 잘하죠. 예 읽으세요 다시. 어떻게 읽을지 까먹었네. 오케이 바람을 피거나 음주감으로 사람 피곤하게 하거나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건 둘 다 보통의 사람입니다. 자, 많은 얘기 쓰고 거두절미하면 화딱지가 나는 건 저희가 여름휴가 일정을 잡고 있어요. 아... 결혼 전에 지금 집을 미리 구해서 제가 모은 돈 못해서 얘랑은 사정상 없었고 이해했어. 아, 그러니까 본인이 아... 돈을 냈고 얘랑이는 돈이 없었다. 같이 살고 있는 중인데 이사온 지 이제 한 달이에요. 빚도 많고 어쨌든 먼저 합치는 게 목적이었기에 지금 목돈을 거의 다 쓰셨다고 봅니다. 휴가를 어디 갈지 얘기하는데 제가 작년에 상조 가입해서 무료로 숙박 플러스 렌트 제주 유권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걸 가자고 얘기를 해둔 상태였는데 저희가 연애하면서 제주를 몇 번 갔다 보니 제주도를 가고 싶지 않았나 봐요. 계속 일본을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런.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돈을 모아야 되는데 일본을 가고 싶다. 어차피 제주도 물가가 싸진 않아서 그 돈이 일본 가가 이 소리를 계속 하더라고요. 아싸 일본... 겁쟁이 민트. 겁쟁이 민트? 어 이거 좋다. 어, 시피드 공격? 아주 좋죠. 공격력 센 애한테. 약간 그 AP 뚜껑, 공격력 센 애한테. 뚜껑형. 어? 또 갔어 또 갔어. 아니야 아니야. 버터풀 버터 아니야 아니야. 리자드, 파르셀 파르셀. 리자드 리자드. 리자드. 방어가 떨어지는데 차라리 공격 떨어뜨려. 어, 얘 완성형이다 리자드는. 파르셀은 AD야 AP야? X, X, 액자몽 안 되겠죠? 액자몽. 리자몽도 X 리자몽, Y 리자몽 되거든요? X 걸프레드 같은 거요? 네. 아, 원념의 칼 쓰잖아. 아, 잠깐만. 아. 아. 아무튼 읽으세요. 네. 어쨌든. 저도 일본 가는 게 더 좋죠. 하지만 일본이 더 불쌀 편했고 오빠가 그렇게 가고 싶어 알아봐라고 했죠. 몇 번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주도 가면 추가 비용이 얼마인지 여행사에서 통화를 해보고 결정하자고 해서 제가 여행사에 전화해서 예약해보면서 비용을 하게 됐다. 그래서 성수기 때 비수기 때 금액을 알렸죠. 그러니까 아 진짜 일본 갈래? 이러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어릴 때 두어 번 다녀왔고 얘랑 일본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을 아예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항공권이나 숙박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제가 제주 금액 같은 또 일본 갈까 이렇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 보통 자기가 가고 싶으면 지가 찾아보든가 날짜도 정했다 아싸 대략... 아 잠깐 노란색이 아, 예, 아 죄송해요. 아 나 좋아 괜찮아 아, 노란색이 떠가지고 아, 이거 리롤 한번 하죠. 네? 리롤 아, 해가지고 고정하고요? 어 근데 고정하면 갱신 비용이 증가해서 그냥.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죄송해요 아, 자꾸 떠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계속 해주세요. 됐어요? 네 한 여자
제주도야 자주 갈 수 있고 당연히 일본 갈 수 있으면 저도 일본 가고 싶죠. 그럼 또 알아보면 될 거 아니야. 네. 그냥 갈래 하면 제가 찾아다 보고. 그 패턴이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한 번쯤 자기가 금액이 이 정도인데 가볼까? 라고 하던가. 아니면 자기가 좀 보고 어? 내가 알아보니까 제주가 싸더라. 그냥 제주 가서 하던가. 근데 일본 갈까? 알아봐. 또 일본 갈까? 알아봐. 열받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나서 전화하니까 그냥 올해는 제주도 재밌게 갔다고 내년 일본까지 이렇게 말해주길 바랬는데 바랬다는데 네. 말 예쁘게 해주고 나발이고 저는 그 삶에 대한 태도가 어? 지나갔다. 괴룡몬. 깨주받았다. 괴룡몬. 아 근육몬. 근육몬. 이 이제 연결을 끊으러 괴룡몬 돼요. 개쌤. 개쌤 보인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제가 너무 성질이 더러운 여자일까요? 아니면 정말 저 이 남자랑 결혼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좋은 부분도 분명히 많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에 다 이 정도는 참으면서 사는 걸까요? 지금은 문제지만 결국 이게 삶의 패턴화가 돼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화딱지가 쌓이지 않지 두고두고 걱정이 됩니다. 뭐야 이게 끝이야? 반전 없어? 끝이야? 그렇습니다. 종수야 좀 시끄러. 아 종수 씨 인스타 압수하고 싶어. 네가 손을 끄면 되잖아. 아, 감사합니다. 어 열매 열매. 아싸. 너 훔쳐 먹어야지. 훔쳐 먹어. 두 개네. 아싸 파르셀로. 지금 학습 장치가 잘 떠가지고요. 부드럼치. 봐봐 좀 버겁죠. 하나도 못 뺏었는데 근데. 아니 뭐 못 뺏을 수 있고. 버겁죠 이제. 슬슬 버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껍질 한번 깨줘야 돼요. 껍질 깨면은 그 다음 거는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씨 하면 사탕 이씨 하면 사탕 줘야죠. 줄 필요 없나? 그럼 이번에 200층 끌 수 있는 킹게요? 그 정도 아니야? 그 정도.. 그 정도는 그럼 여기서 깨기 위한 그 조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어떤 몬스터를 먹어야 된다거나 어? 안전이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운빨인가? 운영을 잘해야 돼. 운영. 그런 건 없어요. 운영을 그냥 얘 파르셀 계속 키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파르셀도 이제 한계가 있죠. 두 개 하면 되죠. 맞아. 자폭. 와 어때요? 근데 이거 아군도 맞아. 맞든 말든. 그리고 원래로 돌린다? 의미 없어. 자폭. 딱 폭탄 같이 생겼잖아. 어 아마루스. 네, 귀여워? 미쳤어. 약간 애벌레 같아. 폭탄도 자기 스타일 아니야? 아니. 오물 폭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오물 공격 꺼져. 약간. 풍선에 매달아놓은 그 그렇죠. 폭탄은 굉장히 보물폭탄. 어? 땅 근육몬 땅 다지기? 땅 공격? 땅 공격 좋긴 한데 스피드 떨어뜨리고 땅 고르기 하나 배워놓을까? 배워놓을까요? 그래요? 아 근데 나는 여기서 주로 쓴 스킬 한두 개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 솔직히 많이 필요 없어. 네 개나 사실 스킬 필요 없어. 견제야 돼 견제. 교체하는 게 또 그거기 때문에 리벤지. 아, 왕이랑 싸울 때? 배워놓으면 좋아. 땅 타입은 어 뚜덜이 뚜덜이다. 여기서 어디를 치 이게 속성 따는 애는 이, 지금도 쉬 지금도 쉬움. 자꾸 이게 나와. 한번 섞어줄까? 정신. 아 돈을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닌가요? 바닥줄 배우나? 배울 게 없죠? 아 꼬롱? 기억버섯 배울 게 없으니까 배울 게 없어요. 그럼 꼬롱 꼬롱? 경험치를 한 좀 어리 조금이라도 어릴 때 많이 먹어야 돼. 어 필요 없어. 아 생각해봤는데 생각해봤는데. 근데 저는 엘리트 알몸통을 가져가기 때문에 필요 없어. 고등치 엘리트 알몸통. 괴력
되게 좋거든요, 되려? 세게 때린다. 아, 세게 우려. 지금 그러면은 세게 때리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근데 속성 공격을 못 하니까 안 되고요. 이상한 사탕. 이렇게 이상한 사탕. 얘네 제일 높은. 아, 자꾸 그 이게 나오는 거야. 오, 너무 좋은데, 저? 깨끗한데? 깨끗한데? 지퍼기. 얘도 그냥 고등치. 빵빵빵빵. 너무 쉽죠? 아, 할 건데. 딥밴드 없어, 딥밴드. 어? 근육문. 근데 내 거 엘리트죠? 하나, 둘, 아. 안 좋았다. 어, 가로채서, 7위 열매. 됐어. 와, 뭐야, 개작이네. 횟수로 다 훔쳐. 횟수로. 자, 건네주기 위해서 얘가 버는 거 다 줘야지. 7위 열매? 어, 얘 왜 스킬이 없네? 호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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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되게 많이 쓰는데? 이미 다 건네준 거 아니야? 왜 다 처먹었나 내가? 그런가 봐. 다 먹었나 보다. 아까 힘들어가지고. 그래, 어처구니 없네. 독 해제하는데 다 먹었다. 아 어쩐지 그래 독 해제가 됐구나. 어쩐지 어쩐지. 아, 짜증나네 진짜. 도시 지루해요? 아 지루하냐고? 정신 네. 어떻게 넘겨줘요? 넘겨줘요? 아니요 아니요 하세요. 저는 볼 건데 그렇게 막 재밌진 않아요. 아 포켓 어 제 제 저거다. 전기 그 우리 잡아야겠다. 잡아야겠다. 못 잡았어. 어 근데 어떻게 길계산을 한 거예요? 그냥 딱 보면 알죠. 그냥 얻어 걸린 거죠? 아니 죽을 수도 있었잖아. 아 딱 보면 알아. 자력이 구리는 아이씨 습관 할까? 습관 할까요? 뜯어갔으면 버릴까요? 버리지 말까요? 질퍽이를 버려. 질퍽이 버려? 뜯어갔으면 버려. 어 벌레 야단도 없어. 배울까요? 네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좋아. 환상금 버리자. 47레벨? 어, 타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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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타우린도 좋아. 근데 타우린도 좋아. 타우린 사기야. 무조건 타우린. 드릴 라인도 좋아. 아이 무조건 타우린. 드릴 라인은 진짜 좋은데. 타우린이 아 드릴 라인 좋아. 길게 보면 타우린이 어차피 기술은 네 개밖에 못 먹고 나중에 결국 쓰는 것만 쓴다니까. 이제 아까 나 안 된다. 얍삽이 끝났다. 아 얘 주지 말 거 타우린. 안해 줄 거. 오. 스탯 좋은데요? 특수방어 특수공격 옹골참 얘로 바꿔야겠다. 어? 그래 우물 왜 이래? 어때요? 우와 95 95 우물 왜 이거 어? 디펜 어? 어? 아따비 열매 특공 상승? 아따비 아니야, 열매 아니야. 어? 아따비 열매인데? 디펜더비야 심심해? 바꿔줘? 어? 바꿔줘? 경찰 맞다 경관세로 맞다 하지만 보듬침 아. 좋다 짐 둘 셋 넷 또 훔쳤어 스타일을 훔쳤어 스타가 되고 싶으면 이거 근데 물리면 죽는 거 아니야? 하지만 내가 먼저 뭐냐 너희들이 갑니다 먼저 때리는 기술 어 리자드몽 리자몽 이제 리자드몽이 되잖아 아니 리자몽 아 리자드는 없죠 리자드는 아파 얘가 되게 세잖아 화염도 내리지 에어 슬래시 없는데 이게 좀 짜증나 효과는 굉장히 쓰다무 짜증나 이거 기술이 4개인데 자꾸 새로운 기술이 줘 그게 재미야 바꾸는 재미 기억 버섯 여기서는 필요해 왜냐 레어 코일이 없어 자 봐봐 파티 확인 유닛으로 본다 스피드가 빠르고 공격이 낮고 아주 좋아 특공형이고 딱이야 러스트 캐논 전기 공격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전기 공격 전기 공격 하나 배워보자 넘겨줘 그래. 하고 싶어요? 어? 아니 넘겨줘 아니 나한테 넘기지 마 지금 멤버로 너무 좋대. 아, 없다. 깨각인가봐. 아 이게 없네. 자이로볼 어때? 아, 스파크. 아 리자몽 배우자. 얘가
이제 변신하면서 배울 게 있어요. 드래곤 클로? 드래곤 클로. 아 근데 공격을 줄여가지고 줄였어. 포위 지나 못 쓰는데 못 써 당하는 거 보고 싶네? 이씨. 그렇게 얘기하면 지나 안 시키잖아. 안 시키는데. 무척 가만히 있어야지. 바보들. 지나 시키고 나서 당황하는 걸 보고 나서 채팅을 쳐야지. 그러니까. 아, 까먹었는데. 그럴 게 없네. 카메라 열매. 스피드 상승. 스피드 상승은 아주 좋죠. 근육만 줄게. 와, 미친 다리 몬스터. 배달 맞다. 아, 이만 뺐고요. 그냥 뭐 선빡치면 어? 효과는 굉장했다. 갑자기 재밌어지는데요? 바꾸면 들어오면 제가 또 선빡치잖아. 효과가 굉장했는데? 어떻게 어? 종수 씨랑 다르게 다 키워놔서 어? 이렇게 했어. 6분 1, 1분 더블 샵. 따블 쳐? 필요 없죠? 갱신바람 있으니까. 언제 남았어? 나 여기 있어요. 맞았어. 너를 치지. 아! 발전소? 아, 도장? 이거는 발전소 가야죠. 왜요? 아까 그 전기 저기 뭐야 찌끄레기 있잖아. 네. 나사들 붙은 거. 네. 그게 발전소에서 잘 먹히죠. 발전소에 가면 친구들을 몸에 더 붙이니까 강해지는 거죠. 자 이제 전기랑 전기는 속성이 그렇게 좋지 않아. 보통 아니, 공속성은 좋지 않아. 발전소에 그런 그 폐기물들이 많잖아. 네. 걔네를 몸에 붙이면서 성장하는 거. 발전소 공장 연구소 뮤츠를 만드셨기 때문에 발전소로 가면 좋다고 합니다. 뮤츠가 뭐야? 그 1세대 최강. 어? 1세대 최강? 잡을 수도 있다. 1세대의 자리야?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얘가 서로 공격을 당할 수 있는데 먼저 때리면 되죠. 어, 아, 온 거죠. 필, 필. 아, 실은 잘 안 맞았어요. 원념의 칼, 원념의 칼. 몽골찬 짜증나네? 순풍. 순풍? 아, 안 배우죠. 순풍은 그거죠. 폴스타트 기술이죠. 어, 드릴 라이너. 아주 저, 좋은데. 저 별론 것 같아. 이거? 이거 아주 좋아요. 왜 별로냐? 어차피 스킬은 꽉 차 있어. 아, 포인터. 뚜뚜뚜뚜뚜뚜뚜뚜뚜 라스터 캐논. 아 어? 저거 면도 막한 아빠 얼굴. 제가 엄청 빠르거든요 분볼이. 뒤질 수도 있어요. 피카츄 암컷이랑 아빠 얼굴 땅고르기. 아! 오케이. 비비비비. 오케이. 킬. 아, 55가 또 라이벌이에요. 어, 이제 곧 라이벌 나오네요. 라이벌 나옵니다. 총수 씨가 이제 기대한 그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나이스. 의문 열매 좋다. 의문 열매. 그리고 여기는 체력 회복 지금 시켜주는 게 좋죠. 그럼 그렇죠, 그렇죠. 쌀 때. 살때 시켜주면 좋아. 이게 올라가는 올라갈수록 조금씩 물가가 올라가. 그 다음에 의문 열매. 의문 열매는 이제 한번 야보. 어? 뭐야 진짜 세 보인다. 갑옷 입은 표범같이 생겼다. 아 오유 효과가 굉장했대. 아 열매 다 쳐먹었어. 아, 열매 쳐먹었어. 짜증나네. 효과는 굉장했는데 안되겠어요. 바꿔야겠어요. 플러스 파워. 라이벌이니까. 블링. 짜바리. 와, 쟤 뭐야? 짜바리 파르쉘. 원래 포켓몬이랑 사람이랑 싸우는데 포켓몬이죠. 저 고드름침 써먹는 포켓몬 유명하잖아. 아니면 저도 우습게 알았어. 사막이거든요? 싸우면 제가 진다고 했어요. 열받아서 검색해봤거든요?
저런 몸무게 비슷해. 사마귀가 저런 몸무게 비슷해? 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포켓몬사. 포켓몬사. 근데 그래도 바퀴가 이겨요. 바퀴가 사마귀랑 싸움 좋습니다. 탱커. 전수. 전수 씨 탱커. 디펜더. 라이벌 아이비. 이럴 거면 어 내 말이다. 내 말이지. 이제 여기도 리자 모드. 오 41 오 만만치 않은데? 아 근데 속성이 앞선다. 근데 여기서 껍질을 깁니다. 넣어버리죠. 그럴 줄 알고. 근데 속성이 안 좋아서 넣어버렸을 거야. 미쳤다. 근데 미쳤어. 그 사이에 내가 나는 버프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공격을 하면은 보드름치를 맞으면 어떻게 돼요? 스피드가 이 레그업 했기 때문에 두 배기 때문에 먼저 때리겠죠. 빵빵빵 상어. 좀 세게. 자 다음. 분노가루 필요 없죠. 방전? 방전 필요하죠. 상어 빼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스피드가 더 빠르게 미믹이다 미믹. 때문에 그냥 밀면 됩니다. 빵빵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왜 니가 더 빨라요? 두 배 됐잖아 스피드. 아, 두 배예요? 플러스 2가 아니고? 그러니까 2랭크.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성공 잡는 거예요. 랭크라는 게 뭐야? 1랭크당 50%. 그러니까 이게 최대 6랭크까지 있어서. 아, 그러니까 랭크 하나가 그러니까 50, 뭐 들어요. 37에서 38이 되는 게 아니라 37에 50%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버프를 한번 할 수 있으면 상해가 됩니다. 아, 좋네 그럼. 펄크업. 펄크업도 좋죠. 펄크업 빼고 늦게 없네. 이럴 거면 버스트 슈트 내가 쓸 게 없는데? 도겸씨 이거 공부하는 거 얘기해도 돼요? 아 예 했죠. 무서워서 공부하시네요? 병건 씨의 어떤 그 저거를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포켓몬만 하면 너무 재미없단 말이야. 그죠? 좀 지루해요? 네. 아 저도 빈말 안 나는 스타일. 아 그럼 바꿔드릴게요. 아니 아니 하세요. 저도 제, 네? 제가 해도 재미없어요. 네. 아 그럼 딴 거 할게요. 아 혹시?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맞추면서 하세요. 궁금해하다고 하셔서. 시청자분들도 이거를 재밌어서 보시겠지만 제가 옆에서 딴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아,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는 어떤 고사성어를 맞추는 거예요. 네. 할 수 있겠어요? 네. 나는 포켓몬 재밌는데. 아 재밌어 하는 분 재밌는 거 알죠? 아 그럼 60층까지만 하고. 아니야 더 해도 돼 더 해도 돼. 치울게요. 60층까지 하고. 아 저는 오히려 이렇게 네가 게임을 하고 놀고 있고 네. 여기서 딴짓 하는 것도 괜찮네. 이런 여유. 저 약간 그런 스타일 아니야? 그런 스타일 아니야? 저 약간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각자 할 짓 하는 거 좋아. 아 그런 스타일. 근데 이렇게 안 좋아보잖아요. 아니 자 겁나는 걸고 앞으로 닥칠 위기를 미리 준비하자라는 고사성어는 네. 전국 시대에 제 나라에 맹상궁이라는 이름나는 이름이 있었어요. 네. 왕종의 한 사람이 그든 나라에서 대단한 힘과 많은 재단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집에는 늘 식객으로 붐볐어요. 그래서 그 집에 머물던 식객들은 많을 때 3,000명이 이를 정도. 엄청나죠? 그 무렵 맹상군은 설이라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지역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으로 식객을 먹여 살렸고요. 근데 돈을 빌린 백성들 가운데 갚지 않은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굴 보내서 돈을 갚으라고 하면 좋을까? 이런 공격할 때 1년 동안 하는 일 없이 밤만 축내는 흉한이 나섰습니다. 빚을 받은 다음에 사올 것은 없습니까? 무엇이든 줬어. 여기에 없는 것을 사오시오. 그래서 설당에 도착한 포만에 그곳 사람들을 모아서 빌린 돈을 적은 문서를 하나하나 살피고 여유가 있는 것부터 이자를 받는다. 그래서 맹상님께서는 여러분의 힘겨운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모든 빚을 깨끗이 가져가셨습니다. 백성들은 만세를 부르고 좋았고요. 포만이 들어와자 맹상군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가져왔나? 그랬더니 지금 공에게 부족한 것은 은혜와 의리입니다. 차용증을 불살라 설달 백성들에게 돈을 주고도 사기 힘든 은혜와 의리를 얻어왔습니다. 빚을 받아오라 그랬더니 그걸로 이제 다 불태워주고 자기만 이제 체면을 사온 거야. 자,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맹상군의 기분이 매우 어찌할까 그냥 넘어가. 1년 후 맹상군이 새로 즉위한 미나에게 미움을 받아서 재산이 물러난 식객들 모두 뿔뿔이 떠나버렸고 풍화는 맹상군에게 잠시 설당에 머물기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백리마까지 나와 환영을 했습니다. 백리는 40km예요. 40km고. 그래서 어디까지 읽었죠? 선생의 전에 의리와 은혜를 얻었다는 걸 쉬지는 않네요. 아, 이제 이게 뭐 중간에 맞춰도 돼요. 네? 그래서 했던 얘기가 꽤 많은 토끼는 구멍을 세 개나 뚫는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겨우 구상계를 뚫으니 나머지 두 개, 나머지 두 개의 굴도 아싸, 전지. 마저 뚫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아, 왜 없어? 웃긴 부분이죠. 자, 아니요. 이거를 뜻하는 고사성어는 뭘까요? 꽤 많은 토끼는 구멍을 세 개 뚫는다. 이런 고사성어. 잘 모르겠는데. 꽤 많은 토끼. 아, 몰라요? 뭘까요? 꽤 많은 토끼. 좀 어려워요. 힌트를 드리자면 일본에 있는 지명입니다. 교토. 응. 교토. 응. 교토 벌써인데? 교토? 왜 일본의 지명이 교토밖에 없나요? 너무 길었다. 껍질 깨는데 시간을 줬어? 그런 사자성은 없어요. 아, 넌 네. 뒤졌다? 땡! 감탕교토. 감탕고토. 감탕고토? 감탕고토는 달면 삼키고인데? 맞아요. 정답은? 꽤 많은 토끼는 구멍을 세 개 판다. 네. 일본의 지명 교토 3굴. 아, 교토 3굴. 네, 교토 3굴이라는 앞으로 낚실 위기를 미리 준비하는 유비무한 같은 거죠. 이거 크게 올리기가 난, 크게 방어를 크게 올리는 게 낫나 작아지기가 낫나? 뭐가 나아요 여러분들? 저는 방어 크게 올립니다. 얘는 등치가 크기 때문에 작아져봐야 어차피 맞을거지. 이게 들, 안 맞기 시작하면 진짜 개빡도는데? 근데 봐봐, 이미 스피드가 별로... 작아지기가 이제 개빡도라 이거 진짜. 개빡든다고? 어. 근데 어차피 상대는 컴퓨터로 안 빡도네. 빡도는 거 너무 빡도는 거야. 이거 했는데 맞으면 네가 더 빡돌걸? 오물, 맹독을 뺄까? 오물 웨이브로 하고? 어떻게 쳤지? 맹독 사기? 그럼 오물 웨이브 버드샷 하죠. 병거 씨, 네? 본인만의 플레이. 아, 궁금해서. 아까 제가 채팅창을 봤는데 작아지기가 사기래. 계속 쓰면 무한으로. 아, 조금해서 안 보이는 거지. 원래 처음에 물공이네? 뭐야? 아니 물공이네? 아, 그럼 아까 그거 배웠어야 하잖아. 씨, 짜증나. 다시 오물 웨이브 꺼져. 기억 버섯으로 살릴게요. 나 이제 어떻게 됐다고 했죠? 제가? 교토 3개? 아니 스피드가 이런 거 제가 무조건 때리죠. 네. 락! 어! 제 저거다! 그 초롱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롱하기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전기 초롱하기. 하나, 둘, 셋. 저만 때려. 근데 쌤? 죄송합니다. 이 사람 저만 때릴게요. 하나, 둘, 셋. 이런 일이? 쉬운 적 없네. 끝났네. 딴 거 하자. 아, 하자, 하자. 아니야. 아. 나 표정이 되게.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하자, 돼, 하자. 예? 아니야. 아, 하자. 정식 각오하려고. 아. 빨리 가요? 예? 빨리 가요? 아니야. 약간 그거 같은데 옛날에 영태형네 놀러 갔는데 자기 태초 떴다고. 태초 떴다고 안 와. 어, 안 오는 영태형 같은데. 지금 약간 흐름 좋죠. 흐름? 어, 아, 각이죠, 각이죠. 흐름 좋아. 하자, 하자. 근데 이거는 이어서 할 수 있고 영태형은 이어서 못해서. 아, 맞아, 맞아. 눈치 보지 말고 하세요. 저 옆에 손 봅니다. 아, 계절 풀림판이래, 이 판이. 아, 계절 풀림판 아니야. 버스를 풀렸어. 근데 병건 씨는 어렸을 때 포켓몬을 많이 보고 자랐어요? 저 포켓몬 잘 안 했는데 소영이 아, 그 레츠고 피카츄 하면서 갑자기 포켓몬 알게 됐어. 레츠고 피카츄. 나 그 그 1세대 리메이크 한 건데 원래는 잘 몰랐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알게 됐어. 원래 1세대 조금밖에 몰랐어. 근데 이제 대충 이제 포켓몬 2세대까지거든요. 시즌 9 대충 알아 이제. 그럼 이거 밸런스 게임 한 번만 해도 돼요? 네. 포켓몬도 연걸죠. 뭐가 더 재밌냐고? 연걸죠 이제.
만약 연걸 연걸 로그라는 게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뒤져요 안 뒤져요? 미쳤다. 그거는 안 재밌을 수가 없다. 뒤져요 안 뒤져요? 뒤지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재미없는 포켓몬 옵션인데? 아니요. 연걸전이 더 재밌을 거예요. 아 연걸전이 더 재밌을 거예요. 그럼 포켓몬 대 삼박 로그. 그 수술복은 언제 벗을 거야? 맞아요. 수술복은 언제 벗을 거야? 아 까먹었어요. 네. 근데 약간 좀. 아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은데 줄까요? 아니요. 근데 이거 네가 벗겨줘야 돼. 아 벗겨주래. 아 근데 아 정수 씨 수술복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니 의사 선생님 되고 싶었나 봐요. 아 의사 선생님 되고 싶었죠. 그 약간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건 예. 인간으로서 굉장히 또. 아 근데 게임할 땐 죽이려고 하던데. 죽이는 것도 게임이니까. 예. 아픈 사람을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하려고 하던데 아까. 그 또한 우리의 어떤 그 로망이랄까 약하다 반 아. 반피단다. 근데도 15짜리 5방과 25발 이게 좋다. 아 신나고 물술 이거 까비. 오이 세다. 주설 열매 물약 하나 먹어. 주실 열매. 아 필요 없어. 스페셜. 어 로켓 단조 무리가 나왔는데 병호 씨? 62인데 왜 나오지? 형아도 싸운다. 오 고드름 침 넌 뒤졌다. 근데 두 배니까 이걸로 해도 죽을 수 같은데? 그치 확실하게 평 먼저 때리는 게 좋아. 오, 그럼 좋아지네. 싸운다. 엄청 세네? 아니 너무 사... 아니 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뭐 클릭밖에 더 있어?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니 좋은 애 골라가지고 열사의 돼지 딸깍. 어? 열쇠꾸러미? 싸운다. 아 약하다. 그래도? 자몽열매. 근데 그거 알아야 돼요. 물수리공은 네. 선제공격 스킬인데 특수공격 행위에요. 네. 근데 파르쉐는 공, AD형이라 좀 데미지가 딴 거보다 좀 약할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근데 그 대신 먼저 때려. 선제 공격. 두 배니까 선제 공격이라 잡아주세요. 어, 깔끔한데요? 이것이. 제가 그리고 알려드릴게요. 그 뭐 주요 나쁜 놈들 나올 때. 나무 열매를 먹지 않으면 쓸 수 없다. 꺼져. 빛의 장마. 꺼져. 딱따구리 4배다 눈 뒤졌다. 오 선제 공격으로 죽을 것 같으면 죽이면 돼. 근데 저런 거 옹골참도 안 터져. 어 레벨이 꽉 찼다. 64 싸운다. 죽어. 안 죽어. 오히려 좋아. 교체해서 막사치면 경험치 나와. 인정? 리자드 몸 싸운다. 원념의 칼, 화염방사. 원념의 칼 큐, 반절 큐. 근데 얘는 AP형이. 원념의 칼은 AD. 오케이. 어느 폭발 펀치. 상대를 반드시 100%로 혼란시킨다. 근데 50%야. 확률이. 배우지 마. 연옥? 와 이거 들어봤어. 근데 아까 그 근육모는 특징이 뭐냐면 무조건 기술이 명중이. 어? 뭐야? 그럼 써도 되잖아. 응. 이럴 거면 비약으로 떠올리면 돼. 이럴 거면 노가드 왜 쓰냐고? 몰랐어. 노가드가 뭔데? 안 맞는 거 무조건 명중. 그 대신 나도 맞을 때 명중. 그렇지.
무조건 명중이야, 서로. 그치, 그치. 능력치는 거. 이거 봐, 이거 봐. 앞에. 오. 그래서 50%라도 때리면. 서로 그냥, 이렇게 그냥 방어 안 하고 때리면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특화된 기술이 있어. 데미지는 높은데 명중률 낮은 기술들을 마음껏 쓸 수 있어. 그래서 아까 내가 특징을 바뀌었다고 다시 시작. 얘는 만땅에 있으니까 너무 좀 있다. 근육물 사용한다. 오! 뭐야? 자포코일이 우리가 갖고 있는 레어가 변하는 애거든? 어. 변하면 쟤 못 써. 쟤 다른 세대라서 레벨업하면 X로 막아야 돼. 오? 싸운다. 원념의 칼. 자포코일 잡아. 싸운다. 병 등신 받아 빨리. 땅부르기. 오이 센데? 두 배니까 두 배니까. 오 효과는 굉장히 두 배면 써. 죽었다. 잡자. 하이트 안 잡혀 쟤. 쟤 1세대 아니야. 아 그래? 쳐서 떨구기. 효과는 굉장했다. 어, 둘 다 풀. 어, 나 잘했나? 어, 기압의 머리띠. 한 방에 안 죽으란 거. 얼방이네. 무조건 먹어야지. 파르세. 얘가 있으니까. 트러블에 로켓단 조브레기 찌끄레기가 싸우네. 싸운다. 원념의 칼. 오를 땐 기본 공격. 딱따구리. 그러면 돌은 비행이한테 쎄. 그럼 포켓몬 변신. 그럼 불한테 줘 쎄. 그러면 네네. 근육 아니 아니야. 저, 그러면은 기계. 아직 그랬어? 보시고 또 전기는 어? 땅에 무효야. 그래도 러스터 캐논. 어떤데 어떤데. 느낌 있지. 그리고 난 그걸 배웠지. 내가 쓰면은 상대가 상성이 좋은 걸 쓰단 말이야. 전자부위 전자부위. 오. 오. 꾸밀어. 너무 쉬운데? 멘사가 아니라 그냥 그것만 쓰니까 이기는데? 그냥 제일 잘하는 거. 포인터. 아저씨네스. 파르셀의 락 블라스트. 아니 고드름치. 어 입이 많은데? 그러면 위자몽의 원념의 칼. 근육몬에서 근육몬의 등신바람. 자포코일. 얘는 똑같은 상성이니까 전기에겐 돌이 세겠지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근육몬. 어 왜? 아 자력 때문에 못 받고. 전기 자석파. 얼어버렸어. 바꿔 이제. 얼어버렸으니까. 질뻑이. 못 바꿔. 자력이다. 딜이 너무 약한데? 죽어야 될 거야. 방전. 약간 징표 찍혔네. 죽었다. 그러면 우리 쟤는 전기랑 저거니까 질뻑이.
사운드 머드샷 뒤졌던. 오, 야, 네 밴데도 이거밖에 안 달아? 특공이야. 너 센데? 기력의 덩어리 좋다. 레어콜. 두두둥. 동탁군? 동탁군. 종수. 종수군. 쟤는 뭔지 몰라, 특성은. 그러면 모를 땐 파르셀. 싸운다. 어? 아 약하다. 아이씨. 강철은 불러보자. 아, 오, 죽겠다. 죽을 뻔. 근데 괜찮아. 여기서 때리면 죽었어. 깜빡이야. 얘 아까 그 피를 안고 하는 그거 빠진 거 아니야? 어? 골드꼬롱. 기억버섯. 아, 살려. 기억버섯 살려. 살려? 쟤 살려. 질뻑이. 안에 오물 폭탄, 오물 웨이브. 네, 저 쓰는 거 있어. 물리 공격 독과. 더스트 슛. 그러면 방어템이 하나는 있어야 돼. 맹독 구력. 이거 첫 턴에 딜이 없어. 아니 녹기 빼. 작아지기 크게 올린다. 녹기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돼. 열쇠꾸러미 걸로 바꿔. 미자모. 노자. 미자모? 금속이니까 노자. 아 그러니 싸운다. 허 개세다. 원념의 칼날. 피우 살거 아니면은 화염방사 없어져. 특공은 싸운다. 원념의 칼. 상처약. 아 잠깐만 아니지. 체력이 너무 없잖아. 이제 60분인데. 아, 근데 좀 있으면 깨는데? 70은 관장이 없어. 그냥 깨면. 아 그래? 오케이. 어? 죽었다. 아니지 아니지. 내로 밀면 싸운다. 화염방사. 뜨거 뜨거. 저렇게 효과는 인정했다. 맞아. 싸운다. 원념의 칼. 피우. 죽었어. 깔끔. 모두 클리어. 어? 알을 깼어. 아까 깬 거야. 양파. 응? 거미. 타렌툴라. 어, 얘가 타렌툴라야? 아니, 타렌툴라야. 타렌툴라야. 그건 뭐냐? 거미가 아니야. 오케이징. 오케이징. 오징어 칩. 아니, 오케이징. 오케이징. 어, 티라노사우루스. 아니, 지고라노사우루스. 어, 이거 개복치. 사랑도 없네. 아, 비둘기. 파비꼬. 아, 뭐 이렇게 많아? 일레전드. 어, 트라키라톱스. 추종 눌러. 아, 이거 필요 없어. 딱 개똥구리야. 개똥구리. 정비. 할게. 어, 홀. 돌아와 연구소. 연구소 가야 돼? 응. 뮤츠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어. 뮤츠? 최강, 최강. 1세대 최강. 잡을 수도 있어. 아, 좋아. 질뻑이야 기가워스인데 다 불로 지지면 되겠다, 그죠? 이자몬과 근육몬. 근육몬 바꿔. 근육몬을 누구랑 바꾸냐면 처음에 바꿔야지. 나중에 바꾸면 파르셀 계산. 아니 아니 그 바꾸면 되지. 근육몬을 바꾸면 되지. 이자몬을 바꾸면 되지. 싸운다. 락. 아니 껍질 깨기. 여기서 껍질 깨기. 싸운다. 화염방사. 기각이온. 오우씨. 오 좋아. 이거 한번 깨놓으면은 다음에 그 라이벌이나 그냥 인간 트레이너들 안 만나면 유지돼. 아 그래. 일반 잡몹은 계속 밀어버릴 수 있어. 이렇게 무술이 봐. 원념의 칼. 개센데? 금구슬. 아, 샵 눌러봐. 아니, 템 눌러봐. 템. 템. 아니, 그거 한번 하고. 포켓몬? 아니요. 아니요. 어? 아니요.
어, 멈췄어, 멈췄어. 안 돼? 아니, 안 돼. 탭, 아니, 시프트 눌러. 시프트. 올라간 거, 버프 상태를 볼 수 있어. 상대 하나. 그럼 내가 무조건 먼저 때리잖아. 그러면 고드름의 계절이 돌아. 그럼 이제 그거 보스만 안 만나면 되잖아. 트레이너들. 추억의 선물. 오, 불이다. 상처야. 아니 스페셜어. 난쿨로스. 아니 싸운다. 나는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어 혼자 쓰러. 오케이 자몽 열매. 훔치고 쓰러뜨리고. 로본. 아 방을 잘 맞추. 너무 무른데? 난 이런 거 되게 별로인 것 같아. 덕후 하는 거? 실 어. 내가 이거 부르면서 이랬거든?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이랬거든? 응. 안 되는 거. 그 뭐니?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몰라? 해봐.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빨리 자신감 없게. 아 약간. 어? 약간 뭐. 아, 민망해서. 민망해?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오! 다이버섯 이거 커지는 거야. 스타가 알아. 되고 싶으면 연락해. 다이버섯 쓸 수 있겠다. 스타가 되고 싶으면 거다이맥스. 그래서 다이 버섯에는 엄청 많아. 아 이거는 다섯 발짜리 때문에 그 아이템 훔치는 거야. 플라스처 80인데? 이거 좋지. 좋네. 80%로 때리니까. 난 100% 때리잖아. 로킥 대신. 로킥 대신? 이거 상위 호환이잖아. 어 오케이. 칼라 열매. 칼라 열매 모르면 제일 세네 좀. 랑플러스 두렵게 많이 나오네. 아니 너무 좋은데? 그냥 이거 한번 올려놓고 고드름 침 맞습니다. 맥이 아주 좋아. 알바우처. 나중에 뭐가 세냐면은 이제 애들이 막 그 라이벌이 막 센에 센 몹을 데리고 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좀 이제 힘들어. 이건 이제 특등도 올라가 있으니까 기대니까. 78레벨? 플레이어 드라이브. 와 개세다. 자신도 자기도 피다라. 아, 근데 어차피 원념 역할 있잖아. 그래서 근데 굳이 안 써도 되겠네? 왜냐면 딴 것도 많으니까. 어, 먹다 남은 음식 개꿀. 미쳤다. 이거는 어 질퍼기가 제일 많네. 아니 질퍼기 아니면 그 다음으로 쓰는 뭐 근육몬이나 리자몬. 근육몬 잠깐. 오 쎄쎄 파르쎄 쎄쎄 파르쎄. 왜 이렇게 작고. 뭐 캐릭터마다 물방이 쎄는 거 알칼로이드 같고. 오 시피드 파르쎄. 어, 근육만 좋은데? 어? 괜찮아. 눈수리검을 얘한테. 왜냐 아니지 올라가 있지. 고드름침을 얘한테. 왜냐 기계맨은 불가리가 죽을 거니까. 싸운다. 불가리가 뭔데? 예, 불땡이. 왜 불가리야? 불용가리? 어 불용가리. 그치. 그치 서로 약점 찍어. 효과 그치 그치 효과가 굉장했지. 80은 뭐 없어? 금구슬 자동 열매 파르셀 모르면 다 줘. 싸운다. 어 왕이네? 응. 죽는다. 이거 층 올라가면 그 버프 리셋돼. 아 오케이. 오케이. 너무 쉬운데. 위치 안 나왔어. 위치를 잡으려고. 우와 근데 50%야. 아, 그래도 아, 전기 방전선. 아, 전기 자석판은 공격력이 있는 게 아니야. 어, 그러니까 이걸 바꿔주고 싶은데. 방전서 원래 그때. 아, 근데 안 쓰니까. 저거는 그냥 마비 거는 용으로 갖고 다니죠. 오케이. 어, 사막이다. 두더지랑 전기맨. 오케이. 싸운다. 껍질 끼기.
처음이니까 깜짝이야. 여기 싸운다? 오. 화염방사. 여기서는 관장 나와, 90층. 오케이. 껍질 깼어. 맞을만해, 맞을만해. 눈술 이거. 원념외카. 아, 원념외카를 먼저 써야 되네. 그냥 어차피 스피드에 따라서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그치. 그러면 스페셜. 오케이, 질뻑이. 어, 좋았어. 아니, 그 다음에 C를 눌러보면 이렇게 해서 한다. 그렇지. 마비 걸리면 이속 50% 감소, 30% 확률로 스킬 발동 실패. 오, 끈기 갈코리스. 끊쳐. 계속 끊쳐. 이거는 파르셀이지? 많이 뜨면. 파르셀 갖고 있는데 또, 또 있어, 또 있어. 두 배로. 두 배로 어, 경찰관. 한 마리밖에 없어, 자빠이. 그리고 얘는 어, 없어졌어. 그러면 싸운다. 물수리검을 바로 가. 두 배니까. 죽어버리고. 아, 두 배로. 죽어버리렴? 그 케인님 말투 아냐? 죽어버리렴? 2판 4판 태클. 와, 나도 데미지 입네. 오, 야 전설 큰 군군 학습 학습장치. 확장. 무조건 확장이다. 확장. 자 싸운다. 껍질 깨기부터. 전기에 취약하긴 하. 괜찮아. 버틸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근데 쟤는 특공이야. 특방이야. 한 방에 죽었어. AP 방어가 안 좋아. 아 그래? 미점. 싸운다. 원냐면 칼. 체력이 달아있어. 근데 날아다니는 애는 전기의 약. 전기구이 통과. 그치. 근데 일단 피업이 있으니까. 잡아버리고. 그러면 우리의 얍삽이가 없으니까 살려야 되나? 살려야 돼. 왜냐 근데 어차피 관장 만나면은 저기 전기 관장인가 여기가? 전기 관장인 것 같은데? 아, 기력이... 땅 전기 뭐 괴력의 덩어리 쓰는 게 더 편해. 괴력의 덩어리? 어차피 체력 채워야 되네. 그리고 스페셜. 어, 괴력몬. 얘 진화 돼버렸다. 네 개다. 얘는 교체해도 돼. 누구랑? 파르셀. 파르셀이 사기. 싸운다. 그리고 얘는 물방이 되겠어. 딱딱해야 돼. 조개 껍질. 껍질 벗기. 어, 별로 안 되잖아. 싸운다? 물방이 엄청 세. 세다 세다. 아 좋아. 어라? 진화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뭐야? 내가 아까 안 해놓은 거 까? 멈췄어? 어. 안 까져. F5. 좋아. 계속하기. 어 뭐야? 잡은 거. 하비스 껍질 깨고 한 번. 아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종수 지금 그 집 컴퓨터 터져가지고 여기 와서 게임해. 아 저 게임 안 주고 게임 중독자 아니에요. 어, 그럼 집에서 게임 못 해가지고. 아 집에 오락기도 많아. 그래? 눌러 눌러. 어? 마카라치오. 마라카치. 나비충. 저 나비충인데요? 어 고드름. 아 그 고인돌. 도리안지. 실버크 유턴. 그렇지. 잘 쓸지 모를 것 같아. 이제 한번 체력이나 느껴라. 근육몸과 곤율건이. 오 잠깐만. 주먹에는 뭐가 쓰냐면 몰라. 81인데 왜 보스가 나오냐? 몰라. 저 환상의 포켓몬이네. 누가? 코바로. 잡을 수 있어? 내 1세대 아니야? 쓰진 못하는데 잡아놓으면 다음에 쓸 수 있어. 아, 그래? 근데 환상의 포켓몬 더럽게 안 잡혀. 그냥 죽여. 고드름 침으로 돈을 벌리고 이자몽은 싸운다. 화염방사로 호발을 이기 죽었고. 이렇게 이게 데미지 뭐 몇 배 이상 넘으면 칸을 한 칸 이상을 더 깔 수 있는 거지. 크리티컬 커터. 또 2대2. 2차지만 싸워
어차피 저거 써놨잖아. 암특수? 여기? 고드름침? 세네! 64레벨. 에어슬래시. 네. 격투는 새가 잘 잡아. 팔이 안 닿아서. 실버거롱 슈퍼룸룸 이상한 이상한 사탕 능력치를 보고 경험치가 적은 애한테 그치? 근육맨 왜? 근육 뭐냐 그래 노보청 야 노보청 맞잖아 아 좋아 좋아 아, 스피니트 미쳤고 그러면 또 잘 찾아놔가지고 애들 레벨 어디 제대로 잘 네가 너무 잘 키워놨네 얘 1세대 잡아? 쓰고 싶으면 잡는데 그냥 이대로 그냥 갖고 코뿔 수 필요 없어 다음 관장인데 황무지 공사판 관장이 격투, 돌, 땅 뭐 이런 애들 나오거든? 어차피 나는 그런 거 전기도 좋아 전기? 전기에 좀 약한데 근데? 어? 없어졌네 내가 껍질 깨면 내가 초공룡인 거 같은데 스치는 거 일단 껍질 깨 스치는 초공룡인 거 같은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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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쟤는 전기야 전기에 누가 세냐 전기에는 땅 땅이 아예 데미지를 안 입는데 땅이 없어 땅이 없어 그 근육맨 레어 코일을 한 다음에 아 레어 코일을 하면 안 되겠다 저 잡았어? 레어 코일을 하면 안 되겠다 그냥 능력치를 보자 보니까 얘 있네 땅고르기 너를 좀 있다 싸운다 근데 얘가 이걸 쓰면 바꿀 거야 안 바꾸지 왜 안 바꿔 얘 속성을 보고 바꾸는 거라서 아. 기술이 뭐가 있는지 몰라 오 그럼 효과는 굉장했네 아 먹다 남은 어 미친 아까 그거 있었지 근데 쟤는 떠다녀가지고 떠다니는 탁 쳐서 떨구기 떠다니니까 땅고르기 아 탁 쳐서 떨어 떠다닌다고 쳐 아, 떠다니면 안 된다고 탁 쳐서 떨구기 좋아 스피드가 어 좋다 스피드 먼저 때리겠다 아 근데 쟤는 더 빨라 아, 쟤 웬만하면 더 빨라 그러면 얘가 전기맨이잖아 교체 누구를 교체하냐 같은 레어코인 어? 냉동무입수 어? 오, 효과는 전기였어 전기자 덕파 전기는 전기자 덕파 안 먹어 안 먹어? 러스터 캐논 서로 반감으로 때려야 될 거야 반감도 괜찮아 러스터 캐논이야 어? 미쳤어 진짜 좀 못한다. 상한테 진짜 게임 못한다. 어 효과는 별로다. 지나가. 그러면 여기서 바꾼다. 왜냐면 쟤는 전기를 바꿨으니까 질뻑이. 왜냐면 질뻑이는 전기의 면이. 머드샷. 말이 걸렸어. 효과는 굉장했다. 스피드가 떨어졌다고 내가 먼저 선빵. 아 철저히. 어 괜찮아. 체력 나왔어. 선방했어. 죽여버리려? 죽여주겠어 저리저리 시한다 뭐 머드샷 어? 아 움직일 수 없겠어 머드샷 아 샤이프 대단히 근데 어차피 90이니까 이기기만 하면 돼 전기에 센 건보다 불로 태운다 금속에 센 애가 불로 태우는 거 아. 날개 달린 애는 약하긴 해 하지만 난 체력 해보라니까 봐봐 전기는 그한테 그 딜이 안 들어 제가 전기공격 전기는 불의약해 전기가 불의약하자 전기는 불의약해 자기만 그러면 안돼 불 질러버렸어 아, 좋아. 이겼어 이겼어 그럼 발전소 어때? 이게 전기한테 안 좋긴 해 비행이 많으니까 도장이 더 편하긴 하네 그럼 도장으로 가? 어차피 잡을래 다 잡았으니까 여기서는 95의 라이벌을 만나 95층에서 예 무조건 파르셀 파르셀 계산기 어, 그리고
요, 다 물공 주먹이네. 물공이 많아가지고 물방이 좋은 파르실 아주 좋아. 파르실. 바꿀라 그랬는데. 껍질 깨기. 껍질 한번 깨. 그리고 얘도 참 작아져. 네, 두 번째는 버프 안 쌓여. 아, 그럼 교체돼서. 싸운다. 록 블라스트. 록 블라스트? 얘, 얘한테 요가렘. 싸운다. 근데 록 블라스트는 더스 슈트. 성공률이 있어. 딴 건 100%잖아. 걔는 90%. 안 맞을 수도 있어. 무조건 맞아. 아, 맞네. 오이, 뭐야, 왜 이렇게 세? 어, 감사합니다. 효과는 굉장한데? 싸운다. 도드름치. 더스 슈트. 천재는 규칙을 안 하더라는데. 괜찮아. 체력 회복해주면 돼. 자몽 열매. 아, 눈떠봐. 어, 천둥의 돌. 천둥의 돌. 아, 근데 변신하면 안 돼. 왜? 변신하면 다른 새들다가도 못 써. 아, 내가 그... 어? 케어퍼스? 싸운다. 이미 나는 와 디펜스도 올라가고 개쎄네. 고드름치 죽은 거지 뭐. 잘생겼다. 맥스업이지 뭐. 이거 아까 누구였다 그랬지? 질뻑이 아까 그 배운 거 있지? 더스트 슈트. 어. 오, 다섯 개밖에 없거든? 그거 가르쳐. 맥스업 했는데 왜 저거 그런 거야? 빨라본 거 아니야? 근데 생각 내 빼고 해도 되는데 이 게임? 엄마 나 병고인의 집에서 같이 숙제하고 올게. 집안 고장나. 자몽열매 모르면 파르셀. 고드름치. 아니 이거 빨리 뽑기 한번 해본 다음에 때리니까 그냥 다 이기네. 다, 다음 라이벌이니까 정규 피 다 쳐. 천둥의 돌. 오씨 파워포인트. 아니지 이게 체력 회복 어딨어. 좋은 상처야. 어. 뭐 고급 상처야 뭐 이런거 좋은 상처 50 됐어. 그다음에 아 또 뭘까. 아니 바꿔 섞어. 김신. 김신? 뭘로 넣어? 그 왼쪽 내려가. 아 애쉬돌? 애쉬돌? 아 불인데? 한 번 더. 아 비싸. 비싸. 네네. 그러면 파워에이드. 그리고 얘는 맨 처음에 무조건 불 붙어내니까 물 파르실 먼저 보내주셔. 근데 어차피 얘랑 싸울 땐 내가 선택을 못하잖아. 응? 전판에 했던 애가 먼저 나가. 그래서 전판에 맞춰놓으면 돼. 여기서 껍질 깨놔. 넣어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껍질 깨도 전부. 그럼 끝나. 아아 아. 아니 이거 약간 파르셀 만캡이구만. 파르셀만 있으니까 다 이기는데? 파르셀이 어. 껍질 깨는 그 타이밍만 잡은 거야. 그니까 그럼 조질 수 있어. 파르셀이 그냥 사기네? 아 운 좋게 나온 거네. 오잇! 오잇 왜 오잇 쓰네? 죽었어. 쟤는 이제 불에 약하지. 아니면 근육문이다. 근데 얘가 불을 근데... 얘가 속성을 쓰면 어 무조건 바꿀 거야. 그래서 여기서 근데 안 바꿀 수도 있어. 에어 스래셔. 아, 뭐 안 바꿀 수도 있지. 승리전 쩐. 원념의 칼. 투입하니까 상관없어. 같은 리자몽 싸움. 난 에어 스래셔. 뭐? 서로 에어 스래셔.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변신. 불에 센 거는 근육물. 자. 어? 얘가 선빵 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안 되면 그냥 죽이는 것도 방법이야. 그냥 데미지 받고 아예 못 때려보고 죽는 경우가 많아. 그렇다면 괜찮아. 질뻑이. 질뻑이. 싸운다. 머드샷. 어? 모리오 스피드가 떨어졌다. 싸운다. 더스트 슈트 약해. 머드샷 스피드가 떨어졌어. 아머캐노. 어? 아 오케이.
오케이. 머리샷. 그리고 만만한 데 있으면 얘 있을 때 버프를 다 쌓아놉니다. 아 탱커 같은 데 만나면 아, 있어. 나 버프하는 거야. 막 작아지기 막 이런 거 걸어놓고. 그럼 이제 딴 애 만날 때도 조패. 더스트 슛. 어, 이게 약하다. 작아지. 전 스피드. 스피드 좀. 작아지. 그래서 작아진다면 얘는 맹독 깔아놓고 계속 피하는 거지. 도트질. 도트질 하면서 나는 막 작아지게 하면서 막 작아. 도망다니는 거. 그렇지. 이러면 이제 걔, 얘는 졸라 짧아. 그치. 이런 식의 이렇게 포켓몬마다 그 필승 전략이지. 한 번 더 맹독 넣어줘. 어? 이 새끼가? 맞을 때도 있어. 안 맞을 때도 있어. 잘하죠. 벌써 없는 거죠. 죽었어. 그래서 아까 버프 두 개 있으면은 방어력도 올리고. 와, 아 근데 해피가 육 꽉 찼네. 개지랄 할 수 있어. 머드샷. 왜냐면 나는 해피니까. 머드샷. 머드샷. 개치사해. 그러니까 각 포켓몬마다 뭔가 사기 그 어떤 타이밍이 있어. 배치만 잘하면 깼어? 죽었어? 응, 죽어. 잡아. 포인트 맥스. 바꾸자, 등신. 폼에 구린 것 같아. 아 뭐야? 왜 안 줘? 뭐? 아니 그 유지해 준대며. 뭐? 뭐 유지해 줘? 95층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뭐야 희귀도 유지해준대며. 아 그거 걸고 해야 돼. 희귀도 고정. 아 고정을 하면은 대신 섞는 게 그거 비용이 증가해. 껍질 깨고. 오 이거 어 뭐야 데미지가 힘이 세. 웃고 있어. 그렇다면 나와라 버터풀. 쟤는 둔하니까 날렘 버터풀 못 잡아. 버터풀 같은 경우는 수면가루 있지. 쓰면은 이게 봐봐. 수면가루 대박. 성공률 75%잖아. 근데 얘는 그 명중률 올려주는 그 특성이거든. 어? 97%로 맞춰. 원래. 근데 3%로 방금 안 맞은 거야. 괜찮은 게 어차피 얘는 날아다니는 애야. 그래서 얘를 수면을 한 다음에 자잖아. 자는 동안 나비춤으로 스탯을 졸라 쌓아. 그래서 졸라 세게 만든 다음에 이제 퍽퍽퍽 패기 시작한 거야. 파르쉘처럼. 걔는 그런 식으로 이게. 왜냐면 얘가 기본 스탯이 길어. 얘가 얘한테 상승이 좋아. 포인트 맥스. 좋다. 파르쉘. 리자모 집어넣을 것 같다. 질펀이 더스트 슈트. 오오 에어 슬래셔. 오! 날라다니는 애들 어떻게 맞춰? 어, 죽었네? 데미지가 반전. 맞출 수는 있어. 아 스킬 수압 주마. 상처야 어? 야 줘보였다. 상처야 돈 아끼돈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어차피 100층이 관장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일반 몸 나와가지고 그냥 패면 돼. 질뻑이 회복 그렇게 막 할 필요 없어. 어? 나왔는데? 태권왕? 응 그냥 트레이너. 브란다. 브란다는 브란당이야. 수면가루 자라. 그리고 이제 나비춤을 한번 보면은 대박. 이게 뭐냐면은 스피드 특공 또 뭐 오르더라? 뭐 하나 올라가거든? 특방 그러니까 자는 동안 이걸 계속 쌓는 거야. 그러면 이제 스피드가 빠르니까 이제 먼저 성공을 잡거든? 근데 얘가 언제 깨어날지 몰라. 깨어나면 때려. 깨어나는 척 봐봐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거야. 선생님 잘 때 아~ 몰래 춤추기.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 언제 뒤를 돌아볼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눈치 보면서 쌓은 다음에 한 얘는 두세 개 쌓으면 개쎄. 얘는 물리 공격이 올라가. 그래서 껍질 깨기 합니다. 껍질 깨기 해놓으면 그냥 좋아 터지는 거지.
껍질 한번 깼는데 이제 타이밍 잡았으면 이제 끝나는 거야. 껍질 한번 깨면 그냥 끝난 거야. 함라열매 가르치. 몰라? 가르쳤어. 실버꼬로 아니? 플러스 바로 아니? 좋은 상처야. 99 플러스 파워. 비조도 사운드 보드림치. 왜냐면 나에겐 오 개쎄. 오? 아까 버프한 게 남아있어. 오. 그러니까 트레이너를 만날 때는 삭제. 끝 헤어질 때는 유지. 100 되면 또 삭제. 그러니까 만날 때만 삭제. 100 대도 삭제. 100 대도 삭제. 싸운다. 껍질 끼기 이겼다. 이 껍질 끼기 한번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무한대로 이기던데? 그치. 가끔 록 블라스 써봐야지. 근데 가끔씩 부족할 때가 있거든? 두 번 깨면 뒤지는 거야. 아, 두 번 깰 수 있어? 봐봐, 6랭크까지 올릴 수 있잖아. 특성 부족 미쳤다. 6랭크까지 올리잖아. 그러니까 두 번씩 오니까 세 번 쓸 수 있지, 껍질 깨는 거. 이거는 몰라도 빨간색이지? 근데 몬스터를 잡아야 돼. 고정하고 돌리는 거 때문에. 그게 뭔데? 특성 저 빨간색 고정시킨 거.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생각 못 했어. 큰 금구슬. 저 1세대. 잡아? 지금 그냥 필요 없어. 좀 가도 될 것 같아. 돌리지 않아? 푸딘? 알칼로이드 질뻥이 아니? 피르스 아니? 알칼리 질뻥이 아니? 근육물 돼지 근데 껍질 깨기 한번 하면 질 수가 없네. 근데 가끔씩 껍질 깨도 안 될 때가 있고 껍질 깨는 그 타이밍 잡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 왜냐면 나중에 상대방이 다 세거든. 아, 그러니까 그 한 타이밍만 잡으면 그 되는데. 타이밍을 기점을 잡아요. 그 기점 잡는다고. 타이밍 잡는 거. 질법이 맞죠. 싸운다. 고등치. 깨비 드릴주. 싸운다. 머드샷. 집구리. 싸운다. 보드름치. 죽었네? 질펌. 싸운다. 더스트 슈트. 깨겠는데? 거의 깼지. 약간 저 파르세리를 잘 키우면 이기는 거네? 못 깨면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네. 브라에나. 싸운다. 죽어. 아 근데 사실 110도 별거 없어. 이거는 내가 깬 게 아니라 병건이가 깨는 거지 뭐. 아니야. 너 그냥 시작해도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냥 이 상태에서 나는 클릭만 하면 되는 거 같은데? 약간 그 뭐랄까? 자동사냥? 약간 라이벌 만날 때만 좀 신경 쓰면 돼. 그리고 돈을 모아. 나중에 막 그 네임드들 연속으로 어? 라이츄? 근데 전기 이미 하나 있어가지고 바꿀 거 아니면 연결의 끈. 저게 진화. 진화만. 그러면 누르고 그 누가 근육몬하고 근육몬이죠? 근육몬밖에 없을걸? 그럼 팔 네 개 됨. 어? 그 천진반처럼? 괴력몬 됨. 입도 오리주댕이 됨. 오리주댕이 됨. 얘 쎄. 얘가 이제 최종 진화형이잖아. 얘 쎄. 야, 근데 이 껍질 깨기가 개작이네. 드레인 키스. 아, 불이다. 키스하는 거. 그 무슨? 키스하고 싶으면 해. 키스 안 좋아. 키스하고 싶으면 연락. 개. 안 할 거야 나한테. 와, 뭐냐? 갈고리 손톱으로 훔침 당하고 싶으면 연락. 개. 자, 이거는
어디로 가? 나는 호수 가는 스타일. 호수 가. 연락해. 호수 가고 싶으면 연락해. 그리고 악의 군단 나와. 악의 군단? 로켓단이었지. 어. 비죽이 나와, 비죽. 로켓단 수준. 껍질 깨기. 약간 라이벌급의 애가 나와. 잠깐, 어, 맹독이 걸렸는데 깔끔히 씻어냈어. 그러면 그 열매, 열매 한 번 더 껍질 깨기. 이거 두 번 까볼게. 그냥? 깨면 좋답니다. 근데 어차피 115 했어요, 리셋돼. 아, 라이벌 간다. 아니 그 라이벌 아니고 악의 군단 보스, 로켓단 보스. 어. 두 번 깨면 근데 거의 끝난 거잖아. 알바처럼 너한테 좋은 거잖아, 계산이. 그치, 왜냐면 성공자 보니까 무조건 때리니까. 근데 두 번 버티기가 좀 쉽지 않지. 왜냐면 방어력이 좀 떨어져. 어, 로켓단 쩌그레기. 또독가스. 하지만 난 이미 두 번을 깼기 때문에 뒤져버린대. 어? 뭐야? 왜 이렇게 세? 아니 보스를 만났잖아. 아니 그 리셋됐잖아. 아! 라이벌 그 트레이너. 아 조물애기도 용... 그러니까 그 트레이너들은 와. 무조건 리셋돼. 그러면 바꿔. 쟤는 잠깐 무슨 스타일이야? 페어리는 독에 약해. 근데? 괴력무 진화했으니까 한번 써보자. 근데 페어리는 격투에 관해. 뭐? 제가 페어리야 저게. 속성. 하지만 나에겐 땅 고르기가 있지. 그리고 나는 페어리 땅. 그러면 질뻑이. 싸운다? 머드샷. 어? 이 새끼? 아! 효과가 굉장했어. 싸운다. 머지자. 효과가 또 굉장했어. 대폭 잡고. 이건 가버리며. 크로베 싸운다. 작아져. 어, 작아지겠죠. 그러면 상대는 날라다니네요. 그러면 전기로 지져버려. 싸운다. 맞아. 방전. 제대로 뽑았어. 넣어버려. 아, 넣어버려. 아, 풀은 약간 저기 없어. 근데 쟤도 독이 강철에 안 박히지? 그럼 러스 캐논. 러스 캐논은 페널티가 없어. 오이. 뭐야? 뭘 때렸나? 저거 뭐 했어요? 상모 돌리기. 상모 돌리기 했어요? 크로베. 방전. 뭐? 성공. 죽었어. 그러면 박쥐는? 박쥐는 버터풀. 왜? 같이 날라가. 에어슬래셔. 싸운다. 수면가루. 오, 아파. 자, 싸운다. 나비추 한 번. 싸운다. 이제 에어슬래셔. 아, 어? 벌쳤어. 쟨 좀 춤 많이 춰요. 리자르몽 붙였네. 싸운다. 에어슬래시. 그럴 줄 알았지. 오. 싸운다. 에어슬래시. 파연 방사가 제일 세. 싸운다. 원념 역할 피우. 오. 싸운다. 원념 역할. 오 피우. 오 깔끔해. 내 독은 불에 약해. 원념 역할. 스피드가 리자몽이 스피드가 빨라. 날라다니니까. 조물의 새끼. 포인트 맥스. 좋아 보인다. 하지만 기력의 덩어리. 돈 많지. 별로. 파이스 아니야. 3단지나 괴력무. 그리고 114에서 또 라이벌 만나. 114에서? 어, 고급 상차. 아, 라이벌이 아니야. 그 뭐지? 로켓단 아까 걔. 짝. 좋아, 로켓단 포. 포인트 맥스로 괴력무. 어? 꼬이 빙고와? 아, 아까 나 쟤한테 죽었어. 파이스. 어, 날개 달리고 땅이니까 괴력문 안 바꿔. 싸운다. 껍질 깨기. 싸운다. 탁 쳐서 떨구기. 날개 달리기.
오이! 오이! 왜냐면 비행이니까. 비행으로 하면 두 배. 죽었다. 근데 상관없어. 껌칠격이 써놨으니까. 이제 쓰러 가봐. 싸운다. 고드름침. 야도란. 야도란은 아군, 이거 아군도 때릴 수 있으니까 잘 맞춰야 돼. 싸운다? 에어스.. 아니야 원념의 칼. 지금 체력 얼마 없잖아. 어? 안 죽네? 어? 휴어진 스푼 가졌어. 휴어진 스푼 가져왔어. 휴어진 스푼 그거야. 네. 에스퍼 공격 20% 증발. 근데 에스퍼 공격이 없어. 일단 갖고 있다가 나면 죽는 거야. 싸운다. 여기서 얘가 속도가 느려. 껍질 한번 덮게. 네. 원념의 칼로 안 죽겠다. 에어스 메시로. 어차피 다음에 저기 트레이다.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아 건네주기 봐봐. 건네주기? 어, 파르쉘 봐봐. 파르쉘? 지금 요정의 깃털 뭐 이런 거 있거든? 어. 요정의 깃털이 뭐야? 상태 보기 봐봐. 나가서 파티 확인. 파르쉘. 어, 해봐. 요정의 저 앞에 페어리 타입. 아 페어리 타입 없잖아. 에스퍼 타입도 없잖아. 일단은 살려. 왜냐면 애들이 많으니까. 결연물 돈이 부족하네. 나중에 돈이 좀 질뻑이 뭐라고. 고급 상처야 리자몽. 됐어. 이 정도면 돼. 그리고 근데 어차피 125에 또 나와 보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지금 살려놓는 게 나아. 조무랭이 새끼 죽여버려. 뭐지? 싸운다. 껍질 깨도 안 죽어. 얘는 땅맨이니까. 땅맨이니까. 싸운다. 고드름침으로. 고드름침을 하면 봐봐. 아, 왜냐면 네가 먼저 때릴 거 아니야. 지금 숨어 있잖아. 아 괜찮아. 여기서 껍질 두 번 깠으면. 어. 싸운다. 고드름침 안 좋아. 록블라스트. 안 맞았어. 록블라스트. 아, 그리고 물수리 검인 선빵. 알았어. 이게 안 맞았네. 싸운다. 고드름침. 아 깔끔해. 블릿? 블릿? 싸운다? 블릿? 블릿? 고드름침. 아 깔끔해. 싸운다 내가 자꾸 말하네. 싸운다? 고드름치. 아, 안 싸울 수도 있으니까. 청자분들의 어떤 알권리. 싸운다? 록블라스트. 뭐야 개같은데? 아, 리셈 열매 나이스. 리셈 열매 바로 지금. 아 깔끔해. 열매 주머니. 열매가 소모되지 않냐. 어? 열매가 많을 때는 좋다. 일단 살려. 일단 살려. 살릴지 해력 아, 살리고 체력 회복해야겠다. 어떡해. 돈 없어 이제. 열매 주면. 어? 로켓단 비추면. 아! 아 체력을 회복했어야 되는데. 얘는 약간 암코양이니까 껍질이게. 아, 어? 리잠 아니야 고양이잠. 특공 있었어. 싸운다. 화염방사. 아 이 새끼. 아 괜찮아. 근데 먼저 공격하면 땡이야. 용의 숨겨. 아 우와 이 개센데? 두 배 줄었어도 화염방사가 맞았어. 왜냐면 그게 더 세니까. 아 그 습성이니까. 그리고 데미지 차이가 나니까. 계룡물 싸운다. 명중률 높은 거. 아! 효과는 굉장해. 스피드가 떨어졌어. 아주 좋아. 탁 쳐서 떨구자. 아니.
체력 회복했니? 탁 쳤다고. 오케이, 오케이. 효과가 굉장했다. 추가 데미지가 있어, 아이템이. 어, 아, 그네. 탁 쳤다고. 빙심. 빙심바람. 빙심바람. 근데 명중률, 명중률이. 맞추면 그거야. 녹아들어서. 아니, 녹아들어서. 아, 맞아, 맞아. 녹아들어. 오케이, 먹다 나온 거지. 먹다 나왔어. 싸운다. 크로스 차. 명중률은 의미 없어. 왜? 녹아드니까. 아, 근데 풀이 죽었어. 괜찮아. 먹었어. 또 먹어. 먹으면서 때려. 어. 여기서는 괴력머니 캐리해. 그러네. 격투가 또 두 배죠? 크로스 차. 어림 적지. 나는 밥을 먹지. 밥을 먹고. 싸운다. 어차피 속도는 똑같아. 아, 저 부자유친 개사기 저거. 부자유친 저 애기가 한 번 더 쓰거든. 버터풀. 왜냐면 쟤는 땅덩어리니까. 열사의 폭풍. 어? 아, 재워야지. 이제 한 방에 죽을 거네. 그죠? 싸운다. 근데 이제 제가 성공해. 어떻게 알아? 아까 먼저 때리자. 아, 그러니? 그럼 혼란. 오, 자기 오케이. 때렸어. 어떤데? 어떤데? 아,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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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란을 걸어놨지. 어, 암컷이네. 페르숑. 수면가루. 아, 파워 잼. 아, 잼. 아, 잼. 하지만 우리에겐 질뻑이가 남았지. 질뻑이. 싸운다. 따라줘. 얘는 독속성 아니야 암흑속성이란 말이야. 작아져. 한 명밖에 안 남았어. 두 마리 아니야? 이제 작아져 놓으면 좋긴 하고. 싸운다? 한 번 더 작아져. 아니 맹독불 해야 돼. 그리고 맹독불. 두 번 작아지고 맹독불. 아 헤드캐 버렸어. 또 뿌려. 또 뿌려. 파워잼 안 맞았어. 계속 튀어. 미쳤어. 또 작아져? 맹독. 맹독을 한번 했습니다. 싸운다. 작아져. 육 작아지. 슈퍼 작아지. 어, 좋아, 좋아. 싸운다? 오. 어, 머드샷. 저거, 조편들. 싸운다? 내가 봤을 때. 작아져. 어, 뭐야. 싸운다. 머드샷. 봤을 때 머드샷이나 뭐 하나 빼고 그 방어도 올리는 거 있지. 방어도 올리고 스피드 하면은 진짜 졸라 귀찮겠다. 맹독 뿌린다고. 얘는 그렇게 하겠다. 데미지 주는 거 그냥 빼야겠다. 그치 그치. 버스트 슈트 없어도 되겠다. 115야 살려야 되는데 돈이 없어. 이대로 가서 120에서 리셋 해야지 뭐. 한 명으로 쭉 몰면서. 아 근데 120에 관장이야. 나는 기력의 조각으로 하나를 살리는 걸 추천. 120억 관장도 있어. 누굴 살리냐? 바로 우리 파르세. 바로 파르세. 아 그리고 그것도 바꿔. 건네주기. 건네주기. 건네주기로 그 계령문이 갖고 있는 먹다 남은 음식 좀 써. 먹다 남은 음식? 기절하고 있을 때. 질뻑이. 질뻑이 먹어. 됐어. 건넨다. 됐어. 다음에 상처야. 파르세. 수완나. 교체. 파르세. 파르셀로에서 껍질 한 번만 깨면 우승이야. 어? 제도했어. 바보. 껍질 깰 타이밍을 줬어. 어, 잘했어. 쏘았나. 뒤졌다. 싸운다. 록 블라스트. 뻥, 뻥. 하이퍼볼. 지금 별로인 것 같아. 음문 열매가 얼반 같은 거죠. 자, 아이템이 안 돼. 아, 그 피 채운 거. 싸운다. 보드루치. 아 좋아. 이게 회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내가 선빵 쳐서 죽이면 돼. 다섯 발 때리면. 링사 열매. 스페셜 가드. 아니 좋은 상처야? 며칠 가냐? 오케이 50. 오케이 파르시아. 갈아. 오 갈아줬어 알아. 근데 잡아도 되겠나? 싸운다. 아니 잡을 여유 없어. 잡을 여유 없어. 가라도스 들어가. 가라도스 들어가.
기력의 조각. 오. 돈이 1,100원 기력의 조각으로. 계령문. 아, 계령문이 마음에 들었어. 해보자. 해보자. 싸운다. 록블라스트. 죽네? 어, 신비의 물방울 가로챘어. 좋아, 글렀어. 신비의 물방울 싸운다. 그거 아니야? 신비로서는 물방울. 어제 진짜 관장이니까 정비. 정비. 잠깐만. 상태 봐봐. 파티 확인. 파티 확인. 신비의 물방울이 뭐죠? 하루실 봐봐. 하루실. 얘는 괴롭나? 위로. 물 타입 기술. 어? 아 좋아. 수리검. 물 수리검. 물 수리검 좀 얻어. 물 수리검 누구한테 있지? 너. 아 오케이. 그거 오케이. 다섯 번 쏘는 특공. 여기서 성공 잡는 거. 내가 할 거는 할 게 없네. 체력 회복밖에 없네. 피피 메이드. 좋은 상처야. 하루씩. 아, 하루씩 줘야 되고. 상처 아니야. 금굴 먹어야겠다. 이기면 되지. 이길 수 있으면 금굴을 잡아. 무조건 이기지. 뒤질 것 같으면 이긴다란 마인드. 수왔나? 다시 깨야 돼. 싸운다. 합치고. 오 바꿔버릴 때 깨. 미쳤다. 기점 제대로 잡았고. 싸운다. 아! 아 11이 다 됐네. 한 번 더?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저 강철로 때리잖아? 얼음 다 박살나. 그래서 두 배로 맞아. 그냥 고드름침 박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고드름침 0.2. 록블라스 박아야 돼. 아 그러네. 아 근데 물 공격력 있으니까 물 수리검도 괜찮아. 근데 봐봐 너 지금 이거 정보 보면 뒤로 가서 들어봐. 포켓몬 해서 파리젤 정보 봐봐. 스텝 보면 공격하고 특공이 좀 차이가 좀 있어. 그냥 공격 물이 근데 두 배면 비슷할라나? 근데 물이 두 배인데 공격이 여기가 좀 높으니까 락불이 날 것 같은데. 근데 데미지가 락불이 훨씬 세. 락불 반절도 안 된다. 오! 그래서 한 대 때리고 봤어. 안 때렸으면 그냥 죽었을 거야. 껍질 깼으니까. 제가 단단하네요. 그럼 주먹으로 깨. 깨져. 두 배 되구나. 먼저 때린 다음에. 내가 세다. 이 새끼가? 아, 날아다녀. 진심바람? 진심바람? 아! 어, 방금 타야 돼. 지가 공격 올라가고 스피드 올라가고 제 성공이다. 탁 쳐서 떨고. 아, 프레이 버. 아. 아. 질퍽이. 질���이. 그럼 지도 죽었어. 그럼 내가 좋았다. 내가 손빵. 슈퍼 에피. 내가 작아지게 해야겠는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지진. 꽝. 작아져도 지진은 못 보고 광역기잖아. 작아지기 전에 꽝 친 것 같은데. 아 그래? 질문이 쓰러졌다. 눌러. 끝난 거야?